자, 6월 14일 기준에 다섯 종목, 그리고 밑에는 이제 교육 종목이라고 했어요. 다섯 종목 위에 교육을 해드리고, 기준거래량하고 이제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될런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데, 일단 먼저 이제 하이닉스 쪽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극대형주다 보니까, 야, 얘는 좀못 움직일 거야, 라는 이제 막연한, 그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밑에 넣어드린 포스코 같은 경우도 41만 원대까지 시세가 나올 때는 사실상 못 쫓아가서 좀 안달이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또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관심권에서 아예 또 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는 그런 흐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이제 활용을 해서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흐름이냐, 이런 부분들 다 확인을 해서 오히려 아주 좋은 자락에 긍정적인 위치에서 나는 좀 잡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낫죠. 일단 어찌됐건 하이닉스 기준은 굉장한 저평가 상태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자료를 끄집어내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10월 말부터 IT 자동차 화학 이쪽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 1월 그리고 3월까지도 사실상 시장을 일정 범위를 견인을 했죠. 견인을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잘 놓고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국내 증시에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이게 6월 3일이에요. 6월 3일. 6월 3일 기준입니다. 6월 3일자부터 해서 이제 그나마 조금 전기전자 업종에서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반등을 연출해 줬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2.52%의 강세 부분 이렇게 연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시가총액 비중 요거하고 그 다음에 등락률 범위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놓고 보셔야 돼요. 또 시가총액 규모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얼만지는 좀 사실은 좀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이 또 얼만지는 또좀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대형주의 시가총액이 78.47이에요. 근데 대형주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그 비율 자체를 규정 자체를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형주는 101위부터 300위까지, 소형주는 뭐 301위 이하를 소형주라고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장에서는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1위까지가 그게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은 업종 대표주의 200 종목을 설정을 해서 넣는 거죠. 결론적으로 대형주 1위부터 100위까지가 78.47%의 시장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의 지수라는 거는 대형주가 일단 끌어준다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가끔씩 보면은 시장은 하락하는데 이 종목은 오를 거예요 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달콤한 얘기로. 시장 어렵죠? 못 가죠? 이런 장에는요, 뭐 횡보장 이런 하락장에는요,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잡주를 보여준다고. 잡주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빠지면은 소형주, 잡주, 테마주가 더 많이 빠져요. 거품이 빠져나가니까 시장이 고점을 지금 못 넘기고 횡보를 하죠. 그럼 저쪽 다른 테마주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테마주 일부가 변동성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HMM처럼 두산중공업처럼 몇날 며칠을 강하게, HMM처럼 막 3개월씩 강하게 이런 흐름보다는 테마 한번 딱 형성됐다가 그 다음 날 없어지고,
거래량 오늘 뭐 2천억 넘겼다가 그 다음 날은 뭐 몇백억으로 쫄거들고 그런 종목이 더 많다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작년에 바이오주들의 흐름 어마어마했죠. 코로나19 관련주들의 흐름 어마어마했죠. 오늘 기준에서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들이 진단키트부터 해서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결론을 내드린다면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야 나머지 종목이 간다라는 거예요. 지수가 가야. 지수가 못 가는데 소형주, 잡주, 테마주 하세요. 그거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수가 가려면 누가 가야 된다? 대형주에서 가야 된다. 대형주에서. 그래야 지수가 견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대형주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장중에 맨날 대형주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기아라든가 다 마찬가지예요. 또 HMM이나 두산중공업 보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죽어라고 사봐야 주가 꿈쩍도 안 해요. 굵은 자금들이 쾅쾅 치고 들어올려야 혹은 밑으로 밀고 내려갈 때에도 주가의 변동이 나오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외국인 기관의 주도력이 있는 종목에서 변동이 강해지고 그리고 그쪽에서 지수를 견인해줘야만 시장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그 대형주의 기준에서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기준이 이제 시가총액 규모의 100%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어떻게 될까요? 전기전자 업종이. 이쪽이 34%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들을 다 앞서서. 시장의 3분의 1이 전기전자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비중이 21%란 말이에요. 굉장히 낮아졌어요. 낮아진 거예요, 지금. 3개월 동안에. 전기전자 업종도 38%에서 낮아진 겁니다. 대형주도 80%에서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이유는 전기전자 업종이 횡보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움직임을 주면서 위로 땡겨줘야만 시장의 지수가 가고 시장의 지수가 가야만 시장은 시원하게 땡겨진다. 시장이 1월 11일 기준에 1월 11일 기준에 얼마? 1117조 원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는 그 당시에 1732조 80.33%예요. 그렇게 해서 80%를 넘겼고 삼성전자가 25, 전기전자 업종이 38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6월 3일 기준에서 시장지수가 3247포인트.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아요. 3249야 지금은. 그죠? 그렇게 되면서 코스피 200종목의 기준은 전체 시장 대비 요 위에 코스피 200, 88.90, 그리고 80.33이죠, 대형주가.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삼성전자의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의. 요걸 지금 미처 6월 3일 기준에 541조였나? 잠시만요. 6월... 위에 거 요거 수치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수치를 지금 안 바꾸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원고 때문에. 수치는 안 바꾸고 비율만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죠? 비율만. 요 수치를 바꿔야 되는데 수치를 이때 당시 안 바꾸고. 그러면 이제 이 수치를 만약에 바꾼다면은 만약에 바꾼다면 여기서 보시면 되죠.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200 기준, 그 다음에 뭐 대형주의 78.47일 때 1768조라는 거. 1732조에서 68조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그럼 잘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야 전기전자 업종이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잘 쉬어갔구나. 오랜 시간 동안 잘 쉬어갔구나. 야 이거는 뭐 땡큐한데 오히려. 그죠? 전기전자 업종.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이제 이날 변동성이 좀 나와준 거예요. 이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더 6월 들어서 조금씩 더 강세를 띄워주고 하이닉스도 이제 올려놨다 늘리고 올려놨다 늘리고 했지만은 일단 금요일 날 조금 더 강세를 더 띄워주고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의 변동률이 2.32%가 나오면요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비중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34%의 비중에 플러스 2.32%를 곱해주는 겁니다. 곱해주면 대략 0.79%가 나오거든요. 그럼 유가증권 시장 대비 전일 종가 대비해서 0.79%를 들어올리니까 25포인트를 들어올렸다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2.32포인트 퍼센트 들어 올려치면은 25포인트. 요걸 조금 더 쉽게 해드리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까 위에서 수치 안 고쳐놨었는데 밑에는 고쳐놨죠. 482조로. 요 위에 보시면 541조로 잘못 나와 있잖아. 이날 그 기준에.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고쳐드려서 다시 계산을 해드린 건데, 482조 원, 6월 3일 기준에, 그때의 종가가 82,800원. 지금보다 위에 있는 거죠, 사실. 요렇게 돼 있고, 전일 종가 대비해서 2,000원 올랐단 말이야. 오래간만에, 맨 1%대 움직이다가, 그 상승률이 2.48이었어요. 예? 유가증권 시장 비중은 21%고, 그 21.39 곱하기 2.48%. 그러면 시장 지수에 미친 영향력이 0.53%. 삼성전자가 100원이 등락을 하면요. 요 계산 방식대로 해주게 되면은 삼성전자 17포인트 이날 들어 올린 거거든요. 삼성전자 2,000원 들어 올린 게 17포인트. 그러면 17포인트 나누기 2,000 해주면은 100원당 0.85포인트 들어 올린 거예요.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간단한 것만 기억하세요. 삼성전자 100원당 0.85. 그냥 더 쉽게 삼성전자 100원 움직이면은 시장지수 1포인트 움직이더라. 삼성전자 1,000원 움직이면은 얼마? 10포인트 가까이 움직이더라. 8.5포인트가 정확한 거죠. 네? 그런 기준이 잡혀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자,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 이제 끝났고요. 에, 자, 종목 바꿉시다, 종목. 야, 업종 바꿉시다. 그 삼성전자 끝났어. 끝나서 횡보한다고라고만 표현해줘도 상관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끝났고요. 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6만 원 이탈될 때 거기다 대놓고 6만 원 이탈될 때 거기다 대놓고 삼성전자 주가 100원 밀리면 상속세를 얼마를 들낸다. 지 머릿속에서 나왔냐고. 자기가 계산해봤냐고. 회계사분들께서 누군가는 계산할 거 아니야. 아 대충 아, 상속세 얼마 내겠구나. 또 기자분들이 의뢰를 하고 아 기자 써야 되는데 주가가 얼마면 상속세 얼마 정도 내요? 그러면 아, 지금 6만 원인데 대충 이만큼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뭐 얼마 밀리거나 뭐 하면은 뭐 1,000원당 얼마, 100원당 얼마 정도 상속세가 박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거를 방송 갖고 나와서 낄낄대고 야 삼성전자요. 이거 왜 밀린지 아세요? 야 이거 상속세 들려고 이것들이 주가를 밀어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낄낄대고 그거 다 소송 걸려갖고 혼쭐이 남아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야. 삼성전자 들고 일어나고 야 이것들이 확 그냥 하면서 이게 원체 대형 그룹이다 보니까 그냥 아유 꼬맹이들 하는 얘기 냅둬라 그냥 하고 마르니까 그러는 거지 고스란히 그 피해는 여러분들이 보신단 말이에요. 주가 조작하냐고. 삼성전자를 주가 조작할 거예요? 100원 밀고 내려가서 상속세 그거 좀 들려고? 그런 정신 나간 친구들 말을 듣지 마시고 아 삼성전자 100원당 0.85 움직이는구나. 대략 그냥 1포인트 움직인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기준에 뭐 삼성전자 8만원 깨져야 돼요? 7만원 갈 거예요? 막연해? 왜? 그러면 아유 그 저기 뭐 미국에서 긴축한대잖아. 뭐 밑도 끝도 없는 걸 갖다 붙여. 덤앤더머도 아니고. 그 친구들이 덤이라면 여러분들은 덤어는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그 저 코미디 프로 있잖아요. 응? 둘 다 봐보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들 말대로 만약에라도 삼성전자가 6만 원까지 다시 내려가. 응?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6만 원까지. 6만 원까지 내려가면 얼마 밀리는가? 지금 그냥 8만 원이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8만 원이라고 치고 그럼 2만 원 밀리네. 2만 원 밀리면 얼마야? 200포인트 밀린다고 가정을 하고 0.85인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포인트라고 잡고 그럼 200포인트 밀리고 거기에 얘가 21%의 비중이고 삼성 그 전기전자 업종이 34%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200포인트 밀리면 전기전자 업종은 얼마를 밀고 내려가요? 100포인트를 밀고 내려가죠. 왜? 2대1의 비중이니까. 그잖아요. 2대1. 전기전자 나머지가 11% 정도 비중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높지. 근데 100포인트만 잡읍시다. 그럼 300포인트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기전자 업종이 34% 비중이야. 나머지 66% 비중. 어떻게 할 거예요? 66% 비중. 얘네가 300포인트 밀리는데 걔네는 나머지는 올라요? 시장이 하루에 1%만 빠져도 종목이 코스닥 같은 경우 막 1,000개씩 빠져버리고 하락 종목이. 하루에 시장이 2% 빠지면 양시장 앞잡고 2,000종목이 빠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밀고 내려가면은 300포인트 밀고 내려가면은 나머지 업종군에서 두 배수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600포인트 밀고 내려갔네. 농담이 아니라 33하고 66%면은 거의 뭐 두 배수잖아요. 600포인트 내려가겠네. 오히려 더 취약하죠. 그럼 900포인트 내려가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얼마예요? 2300포인트 되는 거야.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가는 거 안 가는 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장이 삼성전자가 6만 원으로 회귀가 된다면 삼성전자의 6만 원일 때 시장 지수를 봅시다. 그럼 그 당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어? 삼성전자는 빠지고 전기전자 업종 빠지고 나머지가 가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왜?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가장 원래 이제 방송을 듣고 싶어 하시는 내용은 당장 내일 어떤 종목을 살까 이건데 윤정도는 그거는 얘기는 안 하고 또 인기 없는 시황을 얘기해. 그 시황도 재미없는 얘기를 해. 응? 뭔가 막 귀에 쫄깃하고 이게요. 뭐 약간 음모론식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현실적인 걸 배워야죠. 자, 지우고 봅시다. 요 기준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6만 2,600원, 이게 사상 최대치 고점이었잖아요. 6만 2,800원. 6만 2,800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었단 말이야. 근데 6만 2,800원 사상 최대치 고점 그걸 넘기려고 이렇게 계속 여기서 맴돌고 있었어. 그럼 우리는 계속 알고 있잖아요. 야 이제 고점 랠리 나온다. 고점 랠리 나온다. 조금만 견디자. 야 이거 굉장히 힘센 거다. 뭐 코로나19 수혜주들 필요 없이 그들은 그들이고 얘는 얘다. 업황이 뭐 상상을 초월한다.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기껏 요만큼 늘렸더니 그거에다 대고 하는 얘기가 아 56,000원대까지 오니까 이 삼성전자 말아 100원을 누르면 상속세를 둘. 아니 그들이 그럴 줄 알았으면 얘를 사상 최대치 고점 이 위치까지 냅두고 그 전에 두들겨 패고 저 밑바닥에 곤두박질 쳐놨어야지. 이렇게 흘러가겠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해보는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삼성전자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그래서 기준 요 지수가 얼마입니까? 요 왼쪽으로 보시면 이게 2300포인트 안 되죠. 2300포 조금 못 미치는 위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계산해드린 것처럼 농담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6만원 수준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농담이 아니라 지수 자체는 요자락이 됩니다. 그죠? 지수가 여기서 요자락이 되잖아요. 여기. 그럼 용가리 통표 666이냐고. 얘를 이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얘 보면 그래요.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끼리도 뭐 동료들이랍시고 그래도 가끔씩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동료로 취급을 안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후배들이 무슨 동료야. 나이 비슷하고 혹은 저보다 연세 많다고 동료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바닥에 있는 짬밥이 있는 거고 주식을 한 경력이 있는 건데. 윤정도는 대박이야. 쟤는 뭐가요? 어떻게 쟤는 2000년 초반부터 왜 이 바닥에 이제 유료화가 온라인상에서 유료화가 강하게 형성이 된 게 라이브 방송이 예전에 11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한국경제TV에서 11만 원. 그러다 이제 ARS라는 게 생겨서 그게 30초에 2000을 받아서 3분의 200원짜리를 문자 하나 다 붙여가지고 30초에 2000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닥 전문가라는 시장이 확 넓어지면서 지금까지도 검증도 안 된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윤종도부터 뭐 제도권 출신의 윤종도가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막연하게 윤종도는 삼성전자로 먹고 산대. 말이 될 소리입니까? 그것도 옛날부터. 아니야. 윤종도는 삼성전자를 좋아했던 시기는 요자락이었고 시장 주도주 역할을 가지고 하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수출주들. 왜? 환율을 1140원에 인위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있을 때. 1140원에 인위적인 환율 방어를 해주면서 수출주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을 때. 이때만 해도 애국심 마케팅이 통할 때.
국민들이 지금보다도 약간은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던 시절. 그렇게 되면서 정부도 야 87, 88, 89 이후에 올림픽 이후에 처음으로 수출 두 자릿수 호황을 우리가 이끌어냈는데 왜 우리를 못한다고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야당이 야 수입도 증가했잖아. 경상수지가 좋아진 게 없는데 무슨 개뿔. 그렇게 되면서 인위적인 환율 방어를 못하겠죠. 외환장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이때 환율 방어하면서. 외환장고가 없어서 IMF가 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까지도 정치 논리로 써먹고 있잖아요. 조금 요즘에 덜하지만. 그건 이제 조금 지나면 제가 볼 때는 1, 20년 더 지나면 그때 재평가는 바뀔 겁니다. 뭐 정치는 한 100년 지나야 재평가가 나온다면서요. 롱텀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에 동남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불거진 우리나라의 IMF인 거지. 우리나라 외환장고가 적었던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그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왜? 리먼 때 안 봤어요? 외환장고 10위 안에 들어온 우리나라가 리먼 터지는데 미국의 주택담보 모기지론이 문제가 돼서 서브프라임이 문제가 돼서 터지는데 왜 우리나라가 같이 환율이 쓰레기가 되냐고. 1600원까지 올라와 버리죠. 외환장고가 10위 안에 들어오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 외환장고의 문제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취약하다는 거죠. 그때 뭐해줘요? 미국이 통화수합 해주면서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돈 안 빼도 됩니다. 어? 단기자금 이외에 장기자금도 미국이 보증해 줄게. 일단 지금 뭐 200억 달러, 300억 달러 그렇게 기준을 잡아주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퍼줄 수 있다는 얘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되면서 이 당시에 2004년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반기에 9월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에 이건 이제 조정받은 거는 500에서부터 900포인트 중반까지 시장 올라올 때인데 중국이 상승한 건 거죠. 중국이 한 자릿수 성장해서 이제 2000년 들어서면서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하고 있다. 블랙홀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쪽이 뭐 원자재도 다 사재기고 뭐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또 저가 물량 저가 제품 만들어서 미국에 또 뿌려주면서 미국도 일단은 안정화돼 있고 물가지수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연동이 돼서 흘러가던 때인데 요 기준은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절반의 되돌림이었어요. 그게 이제 중국의 긴축 언급이 나오면서 동반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갈 즈음에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면은 환율이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이 깨져요. 얼마가 1140원에서 계속 깨집니다. 얼마까지 2007년도까지 해가지고 얼마까지 깨져요. 얼마 900원이 이탈돼요. 상상이 됩니까? 보여드려요. 2004년 4분기부터 해서 환율이 이따구로 방어하지 말라고라는 국정감사. 거기에 이제 정부가 그것을 밀고 나갈 그게 없어요. 야 환율 왜 인위적으로 이렇게 방어하냐? 어? 이건 아니지 않냐? 대기업만 살찌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띄어야죠. 근데 애국심 마케팅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아, 환율이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약간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어찌됐건 잘 보시면 2004년도 1140원 방어되던 환율 2004년 1140원에 방어가 되던 이 환율이 이탈이 됩니다. 환율 규모도 정확히 기억하죠? 이탈이 돼요. 얼마까지? 900원이 이탈이 됩니다. 근데 시장이 박살났습니까? 이때? 2004년부터 이때까지? 시장이 박살났어요? 아니죠. 원화가치가 강세를 띈다는데 방송 나와서 울고 앉아있어. 어? 방송 나와서 엉엉엉엉엉 울어. 왜 울어요? 원화가 강세를 떠가지고 환율도 제대로 설명도 못해. 원달러 환율이 강하다 약하다 설명도 못해. 그러면 어려우면 쉽게 얘기해주면 되잖아. 원화가 강세를 띕니다. 우리나라 원화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니까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냐 약세냐 보는 거잖아. 근데 원달러 환율이요 지금 약세고 그게 뭔 소린지도 몰라. 그래놓고 울어. 왜 우니 그랬대. 우리나라의 수출의 GDP의 70%가 수출인데 그게 애국심 마케팅이지.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출주가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 가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 삼성전자는 시장 수익률을 못 맞춰요. 시장 수익률이 채 안 나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2006년도에 자동차 업종도 그래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점 대비해서 시장 수익률도 못 맞췄던 종목이 시장을 흥보는데 지 혼자 주구장창 깨져요. 시장 추가 폭등이 나옵니다. 이게 적은 폭등이 아니에요. 1400에서 2000이니까 50% 올랐어요. 시장이. 시장 50% 올랐는데 지는 빠져. 그죠? 결론적으로는 뭐 삼성전자가 뭐 1등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윤정도는 포스코만 하고 한국전력을 해야지. 한국전력 99년도까지 시가총액 1위였어요. 지금 10위 안에도 없죠. SK텔레콤 500만원 넘겼었잖아요. 액분하고 이제 물론 거품이 좀 있었지만 액분하고 50만원까지 액분에서 이제 50만원대에서 얼마 10만원대까지 밀려내려왔었죠. 대형주고 뭐 우량주라고 뭐 무조건 좋다.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대형주는 뭐 가져가면 올라가더라.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응? 건설주 안 봤어요? 건설주? 통신주 안 봤어요? 한국전력 순위가 10위 안에도 없어 이제. 산업이 바뀌고 그 시기에 맞는 네이버 맨 처음 상장될 때 그 올라가니까 다 거품이라고 난리가 났었죠.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3위 이렇게 올라가. 시가총액. 그러니까 산업이 바뀐 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거품이어서 진행되는 거 말고 또 경기가 그렇게 해서 정점을 찍고 정점을 찍고 밀릴 것 같으면은 그럴 때는 이제 성장주들의 과도한 흐름은 좀 사실상 조정기에는 좀 심화되기도 하죠. 그럴 때 이제 좀 주의하면 되고 지금은요 제로금리에서 대세 상승 기조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왜 겁을 먹어요? 여기서 가장 환율에 민감해하지 않고 움직임을 줬던 게 누구요? 해운주죠. 아니, 조선주죠. 조선주. 시장이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넘길 때 300% 올라갈 때 조선주 한국조선이랑 얼마인지 아세요? 15,900원에서 2003년도 저점 15,900원에서 55만 5천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면서 33배 올라가 버립니다. 33배. 얘는 왜 그럼 환율이 안 좋은데도 올라갔을까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거예요. 가격 결정력. 15,900원에서 55만 원까지 가격 결정력. 그리고 이거는 오늘 얘기하진 않을게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때 선거가 있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대충 그냥 소설 같은 얘기지만 감 잡히죠. 시가총액 3위까지. 그 다음에 시가총액 2위까지 땡겨놓은 포스코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2007년도에 선거가 있었어요. 마지막 자락에. 어찌됐건 뭐 그건 그거대로 떠나고 결론적으로 33배를 올려놓을 수 있었던 거는 조선업황 자체가 우리가 조선주를 지금도 주력으로 안 잡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는 변동성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삼성중공업 이번에도 이제 뭐 감자하면서 많은 거를 생각하셨겠지만은 조선주의 실적이라는 게 이래요. 예전에도 2002년도에 물동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운주들이 2002년 말부터 움직여요. 조선주도 이제 어차피 시장 강하니까 시장 지수 강하잖아. 그러니까 따라 움직여요.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시장 주도력이 저때도 일부 있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좀 작았지. 어찌됐건 이렇게 움직이는데 시장보다 결코 못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이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30년 만에 업황구조세요. 그냥 지금처럼 야 끝내줘요가 아니라 선박이 대규모 발주가 나왔던 건 70년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로부터 선박의 수명이 25년, 30년을 잡는데 선박이 노후돼서 다 갈아야 되는데 경기가 좀 그렇게까지 뭐 개선돼 있진 않다라고 해서 노후 선박은 후진국으로 가고 왜? 선박 잘못 부두에다 대다가 그 밑에 긁혀가지고 혹시라도 원유 세면 어떻게 할 거야? 난리 나죠? 그래서 노후 선박은 선진국에서 받아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후진국에 대고 이제 신규 선박 좀 그나마도 좀 좋은 선박만 쓰다가 이게 갑자기 물동량이 펑펑 증가한 거예요. 중국이 막 빨아들이고 있고. 근데 그때 이제 조선업황이라는 거는 유럽이 세계에서 1위란 말이에요. 사실 기술력이.
근데 이제 유럽도 경기가 성장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안 해, 이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조선 철강 이런 쪽이 또 노조도 뭐 지금은 뭐 그런 표현 잘 안 쓰지만은 예전에는 굉장히 좀 강하신 분들 기준이 조선업, 철강업. 결론적으로 이 그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일본으로 넘어가죠. 일본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제 중국으로 막 넘어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벌크선 기준에서는 중국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기술력은 아직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VLCC급 초대형 유조선을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로. 그다음에 이제 또 조금 그 뭐야 산업도 바뀌고 많은 것이 바뀌어지면서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죠. 그렇게 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LNG 선박이 세계 1위였는데 삼성중공업이 얼른 따라붙은 거죠. 대우조선해양 그 채권단으로 넘어가고 좀 주춤거리고 있을 때 삼성중공업이 얼른 따라잡고 그리고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현대삼호중공업이 일부 이제 LNG 선박 수주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선의 최강자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삼성중공업 거기에 한진중공업도 일부 그리고 이제 중형 PC 선박에서는 현대 미포조선 에카석유화학 운반선 그게 배 두 척뿐이 없었어요. 도크 그 한 군데 두 군데로 늘려놨고. 그러던 이제 조선주들이 어마어마한 호황세를 늘리는데 가져가게 되는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어디서 나오냐면 2005년부터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수주를 해요. 여기서 수주를 하는데 그 전에 저가 수주했던 부분 저가 수주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기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가 수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선복 과잉이라고 얘기 나오는 게 2005년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2006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피크. 그죠? 그리고 이들은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어떤 걸 갖고 있어요?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의 해운주.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무너지든 말든 이들이. 환율이 원화가 강세를 띠는 이유는 얘네들이 워낙 빵빵하게 수주를 받아오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부분에 매출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원화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원화가 강세를 띠게 되죠. 우리나라 방어했던 거는 자꾸 이제 미국 채권이나 이런 부분을 사재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잘 나가던 조선주도 이렇게 두들겨 맞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먼 터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다 좋은데 가장 또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선박은요. 건조를 하는 도중에 저쪽 선사에서 인도를 포기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머리 아파지는 거야. 조건이 애매하죠. 그것도. 어찌됐건. 이러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조선주의 경우에 어떻게 돼요? 2005년부터 선복과잉이 2005년부터 선복과잉이었고 실질 2005년, 2006년이면 선박이 수명이 기술이 더 좋아서 25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25년만 잡아도 그럼 2030년이야. 그럼 20년만 잡으면 2025년이에요. 안 그러면 배가 지금 넘쳐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 이전에 노후 선박은 지금 해체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신규 선박이 어찌 됐건 일부 계속 뭐 발주가 되고 근데 이때만큼의 기준은 일단 아니라는 거죠. 이때만큼. 마찬가지예요. 건설주 놓고 보실 때에도 뭐 삼성 엔지니어링 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놓고 보시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 당시 기준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 흐름이 나왔었죠. 요 당시 기준에. 그리고 이제 리먼 터졌을 때 가장 원흉이 누구였냐면 금융주하고 건설주였어요. 금융주하고 건설주. 금융주는 파생상품을 우리나라는 상관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 이제 IB 쪽으로 막 넘어가려고 자기 자본 확충할 때고 미국 쪽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모기지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모기지론. 서프라임.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론 중에 이제 프라임이 80%, 1금융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80%. 그 다음에 RTA가 2등급. 그게 이제 10%,
그다음 서프라임이 이제 10% 10% 서프라임이 이제 서민 그것도 이제 신용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레버리지를 준 거죠. 1억짜리 집 사는데 500만 원만 있으면 집 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레버리지가 이제 골마 터진 거죠. 그 레버리지가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그것을 대출을 해준 쪽이 일반 상업은행이 아니라 IB 투자은행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자산운용사. 그렇게 되면서 그 후유증이 뭐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사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을 더 강하게 도입을 한 거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금융주들이 초전박살 났어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건설주들이 PF 물량 감당을 못하고 거기에 이것도 이때 당시에 뭐 지금 시간에 전부 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게 뭔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이때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아까 얘기했죠. 2위 3위 포스코 현대중공업 좋긴 하지만 이런 각도로 오를 시가총액 2위 3위가 흐름은 아니었다. 거기에 외국인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고 근데 건설주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핑계는 어떤 걸 대셨냐면은 중동의 호황 그리고 어마어마했죠. 은행권에서부터 PF를 그냥 막 쏟아부어줘요. 정부도 그렇고 계속 쏟아부어줘. 정책적인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계속 돌려막기. 결국은 터졌죠. 터지고 나서 이때 당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중동 쪽의 저가 수주에 대해서 그게 다 뽀록이 나기 시작했죠. 근데 희한하게 2009년부터 12년까지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오를 때의 이유는 뭘까요? 차화정 랠리랑 똑같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제 두 가지죠. PF 문제 해결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동 쪽의 경기가 살아난다. 거짓말이죠. 유가의 강세 부분은 달러의 달러 인덱스의 약세 때문에 유가가 강세를 띈 거지. 저게 어떻게 그잖아요. 유가 여기서 봅시다. 경기가 좋아서 상품 가격이 수요에 의해서 강세를 띈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강세를 띈 거는 왜 강세를 띄었죠? 결제통화 달러가 약세를 띄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경기가 좋아서 움직인 거죠.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여기서부터 다시 날아가다가 주춤되는데 2007년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합니다. 달러가 약세를 띄겠죠.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돼. 상품 가격 끝났네 했는데 추가적인 건 뭐예요? 이쪽도 이제 선물 시장이 같이 운영되다 보니까 마지막 오버슈팅. 오버슈팅을 저렇게 많이 쌓아 올리냐? 아니죠. 로그 차트로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세 번째 동그라미가 그렇게 높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동그라미가 그렇게 높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그 차트로 보면 퍼센테이지 차트로 보면 이렇게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차트 보시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급락을 연출하고 다시 움직임이 나오는데 저건 왜 움직여요 그러면?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까지 했잖아요 미국이. 달러 가치가 어떻게 돼요? 박살나죠. 근데 어디에 대해서?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그렇게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달러가. 다 같이 어렵지. 지만 어렵나? 엔화에 대비해서. 6개 통화 달러 인덱스를 설정하는데 엔화에 대비해서 약세. 그러다 보니까 결제 통화가 약세를 띠다 보니까 1달러에 1리터 팔아서 빵 하나 사 먹던 거를 1달러 가지고 가면 빵을 한 개도 안 줘. 반 개뿐이 안 줘. 반 개. 그러다 보니까 상품 시장에서 기축 통화에 약세가 있는데 상품 가격을 내리겠어요? 아니죠. 경기가 좋든 말든 나도 살아야 되니까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13년도 5월에 뭘 합니까? 테이퍼링. 지금 얘기 나오는. 이번에는 언제 테이퍼링해요? 하던 거를 2013년 5월에 버넨키 회장이. 그때는 긴축이라는 단어를 썼고 출구 전략이라고 썼는데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이제 버넨키 회장이 처음 사용하는 거죠. 합성어를. 그렇게 되면서 2013년도부터 긴축을 하고 자 이제는 2015년도에는 금리를 올릴 거야 라고. 그렇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시장에 뭐 폭락 나온 거 있어요? 없죠.
그러면서 실질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서 올리는 시점에서는 한 번 더 과도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 금리 올리는 시기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네. 와 수요에 의한 강세. 그러나서 여기서 비이성적인 이런 흐름이 나올 때에는 선물 쪽에 대한 문제거리였거든요. 선물 쪽에 대한 또 코로나19에 대한. 근데 그거를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 이거 샀는데 박살났어요. 방송에서 맨날 뭐 해외 선물 뭐뭐뭐 하다가 웃기지도 않아. 캐스터 분들 방송 관계자들 여기서 그 걔네들 얘기 듣고 다 또 다 또 원유 사고 아이고 낙폭가더라고. 그래놓고 또 여기까지 내릴 때 꿀먹은 벙어리야. 근데 이거는 이제 현 선물 인수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제 방식이죠. 그냥 청산 방식이잖아. 근데 유럽 같은 경우 현물 인수 방식이에요. 그래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거야. 현물 인수를 안 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럼 진짜 마이너스에 주냐? 그건 아니지 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 집 뒷마당에 탱크로리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다 다 넣어놓게. 마이너스면.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은 아셔야 돼요. 조금씩은.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단순합니다. 서브텍사 중진료 WTI다. 뭐 지금 원유가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어. 아우 개뿔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경기가 지표가 좋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고 그러고 그럼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정상적인 수요에 의한 유가 상승이란 말이야. 그죠?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지들만 바보예요.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금리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들만 유가를 막 밑바닥에다 그냥 바닥에다 놓고 아이고 헐값에 가져가세요 그럴 겁니까? 아니죠. 결국은 이러한 기준이 점진적인 강세로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아닌 점진적인 강세로 연출이 지속되는 것은 굉장히 우호적이다. 응? 상품 가격 응? CRB 차트라고 있어요. 그 상품 가격이 근데 거의 뭐 대부분이 그 유가 그 다음에 이제 금 요 정도에 속해져 있는 거니까 유가 위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상품 가격이 점진적인 강세, 유가가 점진적인 강세를 띠면은 어쩔 수 없이, 아니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매우 매우 긍정적인 해석을 하시는 게 옳은 겁니다. 경제학 논리상. 경제학 논리상 그렇다면은 그 경제, 예? 꽃이 뭐예요? 주식시장이죠. 금융시장의 꽃이 주식시장이잖아요. 그쪽에 긍정적인 역할을 준 거예요. 환율 부분은 어떻게 돼요? 환율 부분 엔달러 환율 기준을 놓고 보면 돼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인지 아닌지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되는데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 그 다음에 일본 엔화 그 다음 영국 파운드 그 다음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스웨덴 화폐인가요? 그것도 나도 헷갈려요. 여섯 개 화폐 중에서 똑같이 N분의 1이 아니라 GDP 규모만큼을 비중을 둬서 달러 인덱스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영국 같은 경우가 미국이 지들 마음대로 뭐 달러 조정하면 가만히 둘 것 같아요? 가만히 아니지. 만만한 이제 일본 엔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엔화 부분하고의 상대적인 이런 식의 흐름. 2007년도 고점 찍고 이런 식으로. 120엔대 중반에서 75엔대까지. 그러니까 이때 뭐가 날아가요? 차화정 중에. 화학정유는 그럼 실적이 좋아져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가 날라가서 이때 자동차 가격 결정력이 생긴 거죠. 어디서? 미국에서. 조선이랑 똑같이. 어떻게? 미국에서 슈퍼볼 광고할 정도로 미국 일본 애들은 혼다나 이런 쪽 차량하고 우리나라 중형차급하고 경쟁을 지금도 사실 하죠. 근데 1달러에 차 한 대를 팔았어. 일본 친구들이 1달러에 차 한 대 팔면 얼마를 가져가요? 120엔 조금 더 가져가잖아요. 124엔, 125엔. 그럼 이거 가지고 뭐 이것저것 띄고 빼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1달러에 차 한 대를 파는데 얼마뿐이 못 받아? 75엔뿐이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달러 50센트 2달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현대차는요? 아니 미국이 잘못해서 지들이 뭐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띄어요. 안 그래? 지금 뭐 달러가 약세를 띄거나 달러가 강세를 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원화 대비 가치예요?
우리나라 원은 변동 없잖아. 1100원대 그냥 계속 있잖아요, 대부분. 결국은 여기서 가격 결정력이 생겨버린 게 현대차 기아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기아 같은 경우 14배, 현대차 같은 경우 5배, 최저점으로 되면 7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의 기준에서도 현대차 기아의 입장에서 엔화가 이렇게 강세를 띄워줄 때, 이게 강세잖아요. 100원만 내도, 100엔만 내도 1달러 살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가다 보니 현대차 기아가 왜 박살나는지는 엔화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안 하죠, 시장에서. 또 현대차가 강세를 띠는 부분에 대해서 엔화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응? 스웨덴 코로나. 난 스웨덴 코로나가 제일 힘들어. 애우기가. 스웨덴하고 덴마크도 헷갈리기도 하고, 스웨덴이 코로나를 쓰는지 솔직히 스웨덴 가보지도 않았고. 근데 비율 자체도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GDP 규모로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환율의 흐름은 요것만 보십시오. 달러 인덱스도 보시고, 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어디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만 보면 돼. 너무 좁은 공간에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 제일 좋은 환율은 요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응? 1140원대. 예전에 마지막 선으로 방어를 해줬던 부분. 이게 정상적으로 밀렸었고,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띄면서 엄청나게 원화의 가치가 강세를 띄는데 뭐가 문제예요? 방송에서 징징징 울고불고 할 때, 아니 이름 내면 안 되지 또. 아니 이게 왜 울어요? 왜? 그러면, 아니 우리나라 GDP의 뭐 상당 부분이, 그래 GDP의 70%요. 뭐 공부 좀 제대로 해오시든가 왜 울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아 헛소리 하지 말고, 당신 재산이면 그렇게 해서 날려먹어도 되는데 왜 시청자분들한테 혼란을 줘요? 아 우리나라 잘 나간다며, 수출 두 자릿수 성장했다며, 대박이라며, 그럼 원화가 가치가 강세를 띠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그렇게 하고 시장이 만약 무너졌으면 할 말이 없어. 시장은 내일이 폭등인데?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 안 사고 현대차 안 사고 시장 폭등 나올 때 뭘 사요? 조선주 사고. 왜? 조선주가 가격 결정력이 있었으니까. 응?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땅을 치고 응? 후회를 하면서 엉엉엉 울고. 왜 2007년도 9월에 미국이 금리 내릴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이건 도망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끝났습니다.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면 뭘 더 바라봅니까? 끝. 그런데 그냥 뭐 환율 원화 약세팀 좋다고? 이게 부도나는 사태지 이게. 제2의 IMF 얘기 나온 게 그런 거예요. 외환장고 10위? 개뿔. 그럼 결론은 우리가 환율을 볼 때 얼마만 보면 돼요. 이번에 코로나19 때 사실 코로나19도 사실 예정돼 있던 거예요. 어떤 게.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전부 수습에 나서죠. 어떤 뭐 정치 분쟁도 아니고 어? 세계가 공조를 해서 수습을 나서고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럴 때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띄었을 때 이때 문제가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잖아. 여기를 넘어가면 머리 아파지는 거야. 신경을 써보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이 수출 대그룹의 임원은 아니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수출 업체들이 잘 되면 더 좋은데, 에? 그래가지고 뭐 환율이 계속 이자락에 있어야 돼. 그건 아니지. 그죠? 결론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띠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상당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세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띠어서 시장이 붕괴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띠면요. 아니 우리나라 화폐가 쓰레기가 돼가고 있는데 그걸 호재라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래서 그 마지노선은요. 제 기준에서는 1200원 넘기면 조금 한번 들여다보고, 야 이거 왜 이래? 그리고 1300원 넘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 IMF 때 사실은 야 이거 1300원까지 이렇게 오면은 아닌데 라고 했는데 미국이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때는 우리가 미국에 그냥 몇 번을 쫓아가서 제발 좀 외환수합 좀 해주세요. 통화수합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통화수합이 나와줘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가 좀 안정화를 찾은 거고. 왜? 가장 많이 붕괴됐으니까. 이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요? 미국 쪽에서
야, 6개국인가 그때 7개국인가? 야, 우리 그 우산 밑에 있는 우방국들 있잖아. 야, 통화 수업 다 해줄게. 코로나에 걱정하지 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화들짝 튀어나와서 얘기합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우리 있잖아. 통화 수업 해준 거 땡큐하긴 한데. 야야야야야야야. 우리 그렇게 취약하지 않아. 근데 그걸 또 방송 갖고 나와서 통화 수업 해줘갖고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그걸 떠들고 앉아있어. 바보들도 아니고. 통화 수업에 우리나라만 만약에 통화 수업 해줬으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취약하다는 얘기고 다행히 6개국인가 7개국을 같이 통화 수업을 뭐 자기들 마음대로 뭐 어느 정도 통보는 했었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 그래서 정부도 나서서 야 우리가 진짜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공조야 공조. 걱정하지 마. 야 통화 수업 한다고 놀래지 마 놀래지 마. 오히려.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이제 주도 업종을 들여다봐야 된다. IT 기준 하이닉스 설명하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게 돼버렸어요. 그죠? 요 기준에 뭐 하나만 옛날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게 2005년도 4월입니다. 그때만 해도 팍스넷이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할 때예요. 팍스넷이. 예, 바뀐 거죠. 이게 2005년도 자료예요. 2005년 4월. 요 메뉴에 보시면은 안 보이려나? 잠시만요. 이런 거 한 번씩 보셔야지. 아, 윤정도는 얘기할 만한 자격이 되구나. 아까 조선주 얘기할 때 막 놀라시지 않았어요? VLCC급이 어쩌고 뭐 조선주가 어쩌고. 2005년 4월이죠. 2005년도 4월 달에 타이틀만 벌써 이만큼 있었어요. 이게 2005년도 4월 자료예요. 각 중앙일보부터 해서 전부 컬럼 기고하고 앉아있고 윤정두가. 이게 다 조선이잖아. 이 조선 이표 보면은 이게 어디 증권사에서 퍼오는 내용 아니죠. 다 우리 직원분들 그때 20명 이상 있었거든. 근데 직원들의 역할이 뭐였냐면 탄 것도 없어. 윤정두가 그냥 이런 표 만들고 막 그런 거 재밌어서. 그렇게 해서 이 자료들을 클락순 가서 직접 떠다가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만 가면은 지금 돈 받고 그저 시황 파는 친구 있잖아. 친구라면 안 돼. 나보다 나이는 많죠. 보이지도 않아서 옆에 갖고 그냥 무릎 꿇고 대표님 이거 원고 좀 저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방송 원고였거든요. 방송 원고 모아서 강연했대. 이렇게 한 방에 다. 그러니까 조선주만 한 거야. 그때는 차과정 릴릴 땐 자동차만 보면 되는 거고 지금은요.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전기전자 업종. 아 이게 못 가는 것 같고 주식 1년 할 거예요? 2년 할 거예요? 3년 할 거예요? 앞으로 한 100년 하실 거예요. 100년. 이게 2005년도 11월 자료입니다. 방송 원고 포함해서. 1500포인트 시대 도래 임박. 3차 대세상 승리 진입 국면. 기술적 분석이면 기술적 분석. 또 뭐 신용등급에 대한 해석이면 해석, 지수에 대한 해석. 이거 다 누가 만들어? 윤정두가 차곡차곡 다 해놓은 거지. 이걸 누가 어디 뭐 신문사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 있겠어? 전부. 방금 말씀드린 지수에 대해서 중요한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찬가지. 지금의 현재 수급은 누가 들어오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외국인은 얼마를 팔고 있으며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원래는 주식 편입 비율이 85%를 넘기면은 금융당국이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주식 편입 비율을 이렇게 그 이상 막 90% 이상까지는 막 그냥 시장을 펀드가 다 땡긴 거죠. 응? 펀드 상품 2년 만에 200몇십% 수익 냈어요. 요즘엔 그런 광고들 드물잖아요. 금융당국이 제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8조뿐이 없던 펀드 잔액이 결국은 얼마 66조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55조 팔았는데 그걸 다 받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학연금 전부 돈 주식시장으로 다 넣으라고. 왜? 부동산 경기 잡겠다고. 이게 변액보험도 해외에서는 팔리지가 않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팔리겠어요? 변액보험이 뭐냐면 자산운용사 상품을 보험사가 팔아주는 건데 야, 이 시기 지나고 나서 나중에 돼서 많이 두들겨 맞았죠. 왜냐면은 이게 원래는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사업비를 외국계 애들은 22%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써있잖아. 2005년도에 보여준 거예요. 25%씩 사업비를 내서. 그래 젊은 친구들도 보험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 후배가 저한테 찾아와서 주식으로 밥 먹는 윤정도한테 찾아와서 변액보험 들어달래. 한 달에 그 당시 50만원짜리를. 어? 2003년도에. 2003, 2004년도에. 야 용돈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 형이 한 달에 50만원을 줄게. 아 형 날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완전히 다단계 세뇌지.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료 플러스 사업비를 25%씩 받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적립식에 100만 원을 매달 넣잖아요. 25만 원 뛰는 거야 그냥. 그리고 75만 원만 지들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일로 갖다 넣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일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수수료 요금만 내면 되잖아. 얘네는 무조건 10년 만기도 그 당시 기준에 10년 이전에 환매를 했다가는 돈도 못 찾아 거의. 그런 아주 악덕 상품을 지금도 변액보험이 있죠. 네? 왜? 마진이 좋으니까 증권사,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악덕 상품을 그때는 규제를 확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뀐 게 뭐 중간중간에 상품 바꿀 수 있다부터 해서. 아니, 근데 왜 펀드를 냅두고 직접 가서 들면 되지? 왜 여기다 드냐고. 혹은 증권사에 들면 되지? 왜 변액보험에 드냐고. 생명보험 막, 어? 보장도 안 되는 거 뭐 500만원짜리. 그게 결국은 이런 돈을 전부 몰아서 시장을 견인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황을 놓고 볼 때는 딱 그것만 놓고 보시면 돼요. 환율, 금리, 상품 요 세 가지만 사실은 놓고 보셔도 됩니다. 환율은 얼마요? 1200원이 넘겨지면 윤정도한테 얼른 물어보세요. 대표님 1200원 넘어갔는데 괜찮아요? 1300원이 넘어가면 윤정도가 뭐 좀 쉬고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유 목도 좀 불편하고 좀 쉴까? 만약에 없어.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1300원 넘어가면 야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왜?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돼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원화가 강세를 띄면요. 그거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원화가 강세를 띄면은 그에 맞는 업종을 보시면 돼요. 그죠? 가격 결정력이 있는 수출업체. 응? 그리고 원화 강세의 수혜주.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워낙 강세를 띄면은 이자 비용 달러 이자가 많잖아요. 달러 부채 많잖아. 어? 비행기 살 때 그 이자 비용 뭘로 내? 달러로 내야죠. 그럼 원화로 사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워낙 강세를 띄면 이자 비용의 축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1200원 1300원. 두 번째 기준에 상품 가격의 강세는 점진적인 강세는 너무너무 좋은 거다. 어? 대세 상승장에서 당연히 경기가 살아나면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세 번째 기준은요. 금리. 제로금리에서 이제 금리를 올려서 시장이 개선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바닥금리에서 시장의 정점을 논하는 자체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응? 금리 제로금리 수준에서 응?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그런다고 해서 시장이 테이퍼링 단행하면 와 대박이다.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드디어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랠리죠. 금리 올리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랠리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처럼 2015년 이후 12월 이후 2016년부터 쭉 랠리였죠. 세 가지로는 시황 끝난 거예요. 응? 여기까지 알아듣겠다.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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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조 백조 한번 갑시다. 미오 노래 새끼 아니잖아요. 하이닉스가 미오 미오 백조 백조 한번 갑시다. 얼른. 안 그러면 그냥 대충 그냥 뭐 종목 아 이거 600만 주고요 이렇게 하고 끝낼 거야. 우리 정회원님들 유료 회원님들만 저 잘해드리면 되지. 예? 미오 미오 백조 백조 미오 미오 백조 백조 쭉. 응. 시황 길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접속도 안 해. 응? 들어왔다가 어 뭐야 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었는데 나갈래 이런단 말이야. 미워 미워 백조 백조 응.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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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요. 미워 미워 백조 백조 그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들어갑시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종목 미워 미워 백조 백조 미워 미워 백조 백조 얼른 응. 미워 미워 백조 백조 응. 그렇게 하고 방송 시간도 제가 좀 바꿔놓을 테니까 10시 반까지로 돼 있는데 이거 뭐 10시 반에 끝날 수 있겠어요? 그죠? 시황을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게 해버려가지고
원래는 또 시황 안 하려고 했어. 짧게 끝내고 모든 거 그냥 짧게 후다닥 끝내고 좀 쉬려고 했는데 미호 미호 백조 백조 빨리 이렇게 하시고 저도 방송 시간 좀 고쳐놓고 일단은 좀 더 또 고치더라도 11시 미호 미호 백조 백조 미호 미호 백조 백조 하이닉스 쭉쭉쭉 가자 그쵸 미호 미호 백조 백조 이모티콘 한번 다시 또 쭉 올려드릴게요 나타나면에 미워 미워 백조 백조 이모티콘이 꽤 많아요 미워 미워 백조 백조 좀 능동적으로 너무 너무 수동적이신데 그 제가 성대결절을 핑계라면 핑계로 3월 12일부터 한 두 달을 야간 무방을 잘 안 하고 팍스도 방송을 좀 줄이고 그랬더니 야 일요일 야간 접속의 인원이 보통 한 4, 500분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그 인원이 싹 줄었어. 그리고 이제 뭐 활동도 그렇긴 하죠. 또 카페도 그 쪽지 기능도 제가 잘 활용을 안 하고 중간에 또 인원도 바뀌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건 뭐 적은 인원이시더라도 그때보다는 일부 인원이 적으시더라도 능동적이셔야죠 좀 더 그죠 미워 미워 백조 백조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 다시 예, 설정해서 놓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들여다봅니다 미워 미워 백조 백조 이모티콘 쭉 올려드렸으니까 나중에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을 이제 쭉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해드리고요. 일단 그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그런 것 좀 활용 좀 하세요. 홈페이지 홈페이지는 어떻게 찾아오시냐면은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또 밑으로 밀려내려가 있네. 채널이 위에 있고 일단 하여간에 요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공식 홈페이지에 오시는데 잘 못 찾겠다 하시면은 jdipt.co.kr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요. jdipt.co.kr 이것도 어렵다 하시면은 윤정두.com 윤정두.com으로 오셔도 되고요. 또 이것도 어렵다 하시면 주식투시경.com으로 오시면 돼요. 주식투시경.com 이렇게 오셔도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도메인이 이제 캐치스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아시아경제 홈페이지를 어떻게 인수를 받다 보니까 캐치스탁이라는 그 뭐 저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오늘 기준에 이벤트를 하나 해드릴 건데 메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400만 원 이렇게 딱 떠 있잖아요. 누르시고 내용들 좀 보시고 그리고 뭐 이 화면 아무데나 누르시면 수강 신청이든 어디든 누르시면은 이렇게 결제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을 지금 진행해 드리는데 오늘 이제 2+1이나 3+2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드릴 테니까 어떤 혜택 드릴 거냐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오셔서 직접 이제 무통장 입금 누르시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 전화 이렇게 해서 전화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바꿔놨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준으로 좀 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카드 결제하신 분들은 12시까지 아마 전화를 받을 거예요. 12시까지 전화를 주시면 되고 교육 VOD 있죠. 요걸 다 드릴 거예요. 요거를
조금 전에 시황해드린 내용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어? 뭐 예를 들면 고전을 통한 시장의 숨결 완벽하게 따라하기 뭐 이렇게 해서 다우지수 창안한 찰스 다우의 다우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라카미 장세 사계절 장세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넣어놨어요. 기본적인 또 기술적인 그래서 한 개 강좌당 9시간 그렇게 해서 총 5강이 있는데 그 5강을 여러분들께 사은품으로 드릴 테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기초 오른쪽 화면에 있는 아카데미 쪽에 기초 아카데미 들어오시면 99만원짜리 USB가 있어요. 이거 다 교재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14시간짜리 기초 강의 드립니다. 근데 요게 이제 어디서 판매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티몬 또 위메프 또 쿠팡으로 갈까요? 쿠팡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기준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분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공부해서 수익 내야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해서 수익을 낸다면 북한에서 뭐 눈치를 봐. 그냥 저녁 9시 반부터 윤정부보다 훌륭한 분 모셔다 놓고 북한에서 자 인민 여러분 다 방송 키세요. 자 컴퓨터 다 키세요. 자 미국장 10시 반에 오픈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미국장에서 수익 내고 옵시다. 테슬라 삽시다. 뭐 게임스탑 사가지고 공매도 다 이겨버립시다. 뭐 그렇게 수익 내면 되잖아. 정상적으로 뭐 그렇게 남한테 앵벌을 낼 필요 뭐 있어요. 결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수익을 낸다 이 생각은 글쎄요. 수익을 내고 공부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땐 더 나아요. 수익을 내고 공부하면서 수익 내려다가 오류가 많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날 거 아니야. 여기 보시면은 44만원짜리는 2018년도 4시간짜리 교육이고 요거는 14시간짜리 2015년도 VOD고 아니 USB고 그 다음에 14시간짜리 기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시리즈 2020년 8월 거 2020년 8월의 기준에 시리즈 5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내일 당장부터 함께 여러분들이 방송 참여하셔서 수익 내시고 공부하는 거하고 그 방법을 권해드릴게요. 공부해서 수익을 내신다. 결국은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면은 후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 왜 나는 똑같은 두산중공업을 고점에 잡지? 왜 나는 HMM에 대해서 대처를 못할까? 왜 나는 하이닉스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다만 놓칠까? 작년에 8월에도 작년에 10월에도 8만원 이탈될 때 그렇게 약을 쓰고 살아라 했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응? 지금도 왜 얼마 전에 IT를 다 팔고 포스코 41만원에 샀을까? 이런 기준들을 똑같이 답습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직접 결제하시고 결제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전화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은 유튜브로 오세요. 유튜브로 오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된 종목별로 해서 다 보여드릴 텐데 유튜브 기준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두산중공업이다 뭐 이런 종목군들 SM이다 이런 종목군들을 왜 일찍 못 사시냐 이거죠. 일찍 사셔서 일찍 수익 내시고 그잖아요. 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야간 교육에 저렇게 올려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익 기준 잡아가시고 그러시면 되죠. 지금 그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하셔야 돼요. 구독 알람 신청 하셔가지고 누구는 일찍 듣고 일찍 편입이 돼서 수익을 내시는데 누구는 수익을 못 내시고 계시면 어떻게? 이제 종목 하나 보면서 이제 그 수익 기준도 잡아놓을 거예요. 지금 이제 2만 명 넘어갔어요. 2만 명 넘어간 돌파 기념 뭐 이벤트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교재 다 나눠드릴 테니까 12시까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마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 이제 써드린 요 내용인 거예요. 매직 계산기까지 같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 더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도 진행을 같이 해드릴게요. 14일 원래 이제 2 플러스 1으로 진행을 해드렸는데 이 특전사항 드리면서 자 지금 이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마저 이제 보셔야죠. 하이닉스의 기준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이 흐름들이 예? 이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시장의 지수를 견인했다라는 것을 전부 이제 좀 보시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뭐 두산중공업 이런 건 뭐 좀 더 나중에 다시 보시고요. 전기전자 업종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은 2016년 이후에 30% 올라옵니다. 근데 전기전자 업종은 이게 116%, 삼성전자 136, 하이닉스 193%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의 흐름이 요 앞전 고점을 넘긴 게 2020년이에요. 2020년 1월.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윤정도는 여기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다고. 응? 그리고 재편입을 잡은 게 2019년 12월에 재편입을 잡았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삼성 전기를 여기서 이제 전략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8, 9, 10월 달에 전기전자 업종 비중을 55에서 얼마? 70%로 확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기전자 업종의 변동성이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서 시장을 이들이 땡겨놓은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이제 시장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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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수를 전기전자 업종이 땡겨놓고 나머지 요즘 찔끔찔끔 올렸던 게 해운, 조선, 철강, 뭐 건설. 근데 해운은 우리가 HMM 뭐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다 알 정도로 HMM 수익은 여러분들 다 잡아드렸고 전량 매도 사인을 세 번 드리고 다 재편입을 더 밑에서 했고 그 다음 조선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큰 재미를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철강은 포스코 정도를 뭐 30만원 전후에서 교육해드린 기준.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 삼성 엔지니어링 14,000원, 15,000원에서부터 지금 2만원대, 신고가 랠리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행주들 뭐 대한항공 가지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을 주력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다른 쪽에서의 흐름도 결코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도력은 여전히 이쪽이다. 요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그 각인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전체 업종에서 이 고점을 앞에 고점을 넘긴 거는 유일하게 전기전자 업종이었고 여기서 시장을 견인해 준 것도 3천 넘긴 것도 전기전자 업종이었고 특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땡긴 것도 전기전자 업종이었다. 9일 그 코로나19 때 이 바닥을 안 깬 거는 전기전자 업종뿐이 없어요. 의약품도 안 깨긴 했지만 걔는 랠리의 기준에 서 있지 않았고 그럼 그것도 마저 보시죠. 자 업종별로 쭉 놓고 보실 텐데 코스피 예? 월봉 기준에 코스피 월봉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2016년 거만 볼까요? 00 2016년 이후에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이 116% 올라가면서 시장 견인할 때 30% 올라온 겁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요 중단 라인을 안 깼죠. 근데 얘네만 깨고 내려가요. 시장 전체가. 왜?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자동차 업종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고. 또 작년에 2차 전지 붐에 LG전자가, LG화학이 같이 동반된 거고. 전기전자 업종은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2020년 1월에 이 고점을 넘기죠. 그죠? 요 고점. 그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눌려있다가 여기까지 눌렸죠. 여기까지 요 정도 수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여기를 누가 땡긴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70%, 80% 들어올리면서 땡긴 거예요. 나머지 부분을 마저 보시면 이제 대형주가 시장하고 똑같고 저점은 다 깬 거예요. 그죠? 중형주, 소형주 저점 다 깼습니다. 앞에 고점조차도 지금 중형주 소형주는 크게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고 음식용, 섬유우복, 종이목재 저 줄거드린 게 다 2016년도 바닥 대비해서요. 바닥 대비 다 깨져 내려갔고 그리고 고점을 신고가를 두 번씩 넘긴 건 없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2016년 이후에 의약품은 그렇게 많이 들어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바닥을
더 일찍 깨고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는 없어요. 코로나19 때 바닥을 안 깬 업종 자체가 없어요. 전기전자 업종만 안 깼잖아. 응? 이 그림 다시 다 보시고 위로 역순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다 깼죠. 저점이 다 코로나 때 있죠. 응? 고점도 사실상 2016년 이후에 고점까지의 랠리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만큼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운수창고는 이제 우리가 HM을 갖고 있지만 서서히 천천히 이제 빼고 나갈 거란 말이야. 응? 그럼 이 전기전자 업종의 이 흐름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위에 꼬리까지 달린 날이 1월 11일 날 삼성전자 8조 이상의 거래대금. 그 이전에는요. 3조 6천억 셀트리온이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었어요. 언제? 작년 11월 25일. 그 전에는요. 역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IR 할 때 액면 분할 선언할 때 3조 3천억 터질 때. 그리고 나머지 2조 원대 거래대금 터진 건 많죠. 뭐 신풍제약, 시젠, 음? 이번에 두산중공업. 어찌됐건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70% 이상의 폭등 랠리가 시장 지수를 3000포인트를 넘긴 겁니다. 앞으로도 여기가 가지 않는 한 시장의 장대 양봉은 월봉 기준에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아까 보여드린 시가총액 비중을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고 영업이익이 내년에 200조 예상되고 있거든요. 내년에 전체 상장사. 근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부분이 2013년도에 36조 8천억이었어요. 보시면 이게 사상 최대치. 그리고 그 이후에 58조 9천억이 있죠. 2018년도 이때가 하이닉스가 20조 8천억 찍을 때 20조 8천억. 그러고 나서 내년에 62조 수준이에요. 31%의 비중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규모의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퍼센테이지 31%. 시가총액 비중 지금은요 21%뿐이 안 돼요. 그렇게만 따져도 시장의 31% 영업이익 내는 애가 시가총액 비중이 21%야. 그것만 따져도 일단은 저평가로 인식을 하실 수 있어요. 순이익이 내년에 50조를 넘긴다고 보는데 시가총액이 480조야. 야, PR이 10배가 안 나와요. 세계 1위 업체가 PR 자체가. 지금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이 포스코를 들여다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포스코 들여다보실 때 포스코의 PER이 10배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41만원대면 좀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고 IT 팔아서 9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아니 뭐 저쪽에 뭐 테이퍼링이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일단은 철강이 강세를 띄고 있고 하니까. 근데 불가능하단 말이야. 철강은 뭐예요? 기초소재죠. 배에 들어가죠. 건설에 들어가죠. 자동차 들어가죠. 또 IT에도 들어가요. 근데 철강 가격을 막 올려? 그럼 조선업체들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후판 가격 조정할 때에도 정부 관계자, 조선업 관계자, 또 철강 관계자 모여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현재 기준에 저분이 왜 저걸 올렸을까요?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전기전자 업종의 현재 기준에서의 저평가 상태 부분들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어떤 거. 개인들의 지분율이 10.0, 그러니까 10.3% 추정치가 이게 한국거래소 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54% 수준을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그럼 이 기준은 뭐냐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 지분이 뭐 10% 전후, HMM도 12%잖아요. 그런 종목은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응? 차익실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SM도 사실 마찬가지, 쌍클리어도. 근데 지금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또 포스코는
이런 종목은요, 외국인 지분이 이미 꽉 차 있어요, 어느 정도. 그들이 일부 나가고, 일부 들어오고, 그거에 민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에 민감해야 되냐? 업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내용도 여기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이것도 이제 예전 그 자료 내용이 되는데, 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내용이에요. 삼성전자 쪽 놓고 볼게요. 삼성전자 나라. 요거 그리고 올려드릴게요. 뭐 신라젠 이런 애들 윤정두가 욕할 자격이 된다라는 거는 다 저런 걸로 텔콘 신라젠 수익 거래대금만 터지면 우리는 어떤 종목이든 다 잡아서 수익 내드리잖아요. 왜? 기술적 분석을 우리나라에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다 교육시키는 사람이니까. 지금 삼성전자 봐보세요. 이 기준점들이 언제냐면요. 잘 보시면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 이제 가장 처음 잡아드린 게 2016년 3월이에요. 보이세요? 상승잉태 확인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잡아드렸어. 상승잉태 확인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수급 범위는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인적 분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으니, 2014년 12월 2일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 계속 들어오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주주하는 정책을 강하게 해라라고. 그렇게 해서, 자, 장악형 망치형 뜨죠. 갑니다. 하락잉태 확인형 뜨죠. 내려갑니다. 상승잉태 확인형 뜨고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상승잉태 확인형입니다. 여기서 확인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상을 좀 초월하게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와죠. 조금 전에 보신 자락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리콜 사태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주가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 내리는데 윤정도는 이거를 차익 실현을 안 해요. 왜 밑에서부터 산 거 아시잖아. 또 위에 사신 분도 계시겠지. 차익 실현을 안 합니다. 남들은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 이게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는 거거든요. 2013년도 고점을. 36조 8천억 대비해서. 근데 영업이익은요. 30조가 안 나와요. 갤럭시 노트 7 터지면서 30조 예상했던 게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뭐라 그래요. 방송을 같이 나가면은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삼성전자 왜 올라요? 그러면은 실적이 좋대. 뻥이잖아, 뻥. 왜? 2013년도에 36조 8천억 대비 지금은 30조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실적이 좋다고 표현해? 뻥이지, 뻥. 두 번째는요. 외국인 기관이 산대요. 뻥이죠, 그것도. 외국인 기관 안 사. 기타 법인만 사. 외국인 기관 안 사. 기타 법인만 사요. 삼성전자 5%가 우습냐고. 어? 삼성전자 5%가 우스워요? 외국인 기관 다 팔아. 팔잖아. 근데 맨날 나와서 외국인 기관이 산대. 뻥이잖아. 실적도 안 좋아. 외국 기관도 다 팔아. 그럼 기타 법인이 들어올린 거야? 그것도 아니지. 업황이 계속 바뀌는데 중간에 이제 이런 문제 터져요.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외국인들이 2013년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전망치가 실적이 정점이다 라고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외국인들이 팔아 넘기는 물량이 액분 전입니다. 하루에 이렇게 팔아 넘겨요. 10만 주 이상 매도한 물량이 2016년도에 없었어. 10만 주 이상 매도했다는 건 2015년도에 한번 있었고 2014년도에 이만큼 있었고 2013년도에 이만큼 있고 지금의 기준이면 이제 10만 주 기준이면은 하루에 500만 주씩 개인에게 넘기는 흐름인데 지금은 더 넘기기도 하죠. 왜? 액분하고 개인 참여도가 높아져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아니 10만 주도 안 팔았는데 8%씩 밀려. 40만 주 팔고도 6%인데. 그죠? 그리고 100만 주를 파는데도 5거래일 동안에 10% 수준뿐이 안 밀려. 근데 하루에 7만 주 이렇게? 과하다. 이건 과하니까 엎친 데 겹친 겨우로 최순실 씨까지 얘기 나왔는데 과하다. 입술 다 터져가지고 나와가지고. 11월 달에. 결국은 이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을 우리가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디서 하느냐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컨센서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기술적 부분도 하고 기본적 부분도 하고
그리고 차익실현 보면은 정확히 2017년 9월인가 10월에 전략 매도를 해요. 예, 보시면은 2017년 처음으로 이렇게 매도가 나가요. 전략 매도가 10월에 전략 매도하네. 예, 그러면 고점이 언제로 나오냐면 11월이 고점일 거예요. 11월이 이때 전략 차익실현하고 우리는 LG전자 사고 그리고 다시 산 게 언제라 그랬어요? 2019년 12월 하이닉스 똑같습니다. 하이닉스도 하이닉스의 기준도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닉스도 여기 보시면 이게 3만 원대예요. 응? 3만 원대.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내리 매수죠. 내리.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분기 실적 5천억 미만까지 깨져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준에서 갑자기 2016년 하반기부터 개선이 됐더니 얘는 9월 말에 전량 차익실현 했죠. 그죠? 9월 말에. 얘는 10월에 아마 정점을 찍을 거예요. 응? 3조의 영업이익에서 결국은 2018년도에 얼마? 11조, 12조가 아니라 20조 8천억 찍어버려요. 20조 8천억.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의 종목군들은 그 부분들을 다 보면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수급 범위는 물론 이제 하이닉스 수급이 그 당시에 7% 정도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 언제? 2016년 하반기에 주가는요 꾹꾹 눌러놓고 8개월을 누르면서 잡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대주주의 지분도 중요하고요. 또 외국인 기관의 지분도 중요합니다. 54%씩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 49% 50%씩 그렇게 해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때에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 이런 때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시장 주도력 왜? 환율이 방어되니까. 그 다음에는요. 시장 가는데 못 가죠. 눈으로 봐도 안 보이죠. 어때요? 시장 폭등 나오는데 검은 색깔 선이 시장이거든. 얘는 못 가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2016년 이후부터 해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시장의 견인을 전기전자 옵션이 해준 거예요. 삼성전자가 해준 거고. 여기서도 얘가 땡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이라는 거죠. 실적. 실적이 안 되면 안 된다. 2007년도까지입니다. 이게. 2007년도. 시장 가는데 못 가는 흐름. 실적. 무조건. 지금의 기준에서도. 실적.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실적. 내년에 순이익 얼마야? 14조를 예상합니다. 하이닉스 실적이 내년에 14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때 그 3조가 나와줘서 다행인데 이 당시 기준에 분기 5천억 미만까지 예상을 했죠. 그러다가 20조 8천억이 나온 거예요. 응? 그럼 몇 배 뛴 거야? 연 단위로 7배 그리고 분기 단위로 10배. 그러고 나서 지금 실적이 다시 어떻게 컨센서스가 14조 원에 육박해요. 그럼 14조 원이면은 PR이 10배라고 감안을 하면은 14조 원에 10배면 얼마? 140조가 돼야 돼, 시가총액이. 140조가 되려면 얘가 주식수가 얼마? 7억 2,800만 주죠. 그러면 20만 원 정도 하면 얼마야? 145조 정도 되나요? 그죠? 20만 원을 하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10배만 잡아도. 근데 포스코 41만 원에 PER 10배 수준인데 그거는 저평가라고 또 혹은 끝내준다고 IT 팔아서 글로 간다 그러시고 얘는 지금 PR이 7배야. 얘도 7배고 포스코도 7배야. 그러면 누가 유리해? 얘가 유리하죠. 왜? 대세장에서는 PBR을 놓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PER을 놓고 실적을 보는 거잖아. 근데 둘 다 똑같이 7배야. 근데 포스코는 내년도 똑같이 영업이익이 5조 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올해 9조 원대 9조 5천억에서 내년에 14조 예상하고 있고 그럼 어느 게 유리해요? 하이닉스가 유리한 거죠. 그러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주도주는 무조건 실적. 그럼 하이닉스의 경우에 어느 가격에서 어떻게 잡아주는 게 가장 유리하냐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 하이닉스 기준에 일본 기준에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린 부분이 최소 600만 주. 그건 뭐냐면 600만 주가 터져줘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최소 하루에 5에서 7%의 등락 범위가 나올 수 있다. 거래가 6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양봉이 나올 때 시초가 대비 5에서 7%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아니 그러면 그 거래량이 안 터지면 못 들어가느냐? 아니죠. 5MA, 20MA 그게 얼마예요? 400만 주대가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뭐 대략 뭐 450만 주라든가 그러니까 최소 범위들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최소 범위들. 그 앞전의 흐름은 어땠느냐? 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여요. 어느 자락에서든 실패가 돼도 거래가 터지고 양봉 세로 줄 그어드리는 게 다 그거예요. 거래가 터지는 양봉이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라는 게 뭐라고요? 여기서 15만 원까지 찍을 때 실패가 돼도 거래가 터지고 양봉인 날은 들어간다니까요. 왜? 추세의 범위가 강화돼 있는 그 기준에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의 기준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명확하게 뭐 꼬리 단다든가 그 기준 혹은 윤종처럼 주력이기 때문에 많이 미끄러워서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얘가 펀드멘탈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외국인 지분 기준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49.51% 대주주 35% 이게 개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니죠. 그럼 결론은 추세 매매 기준을 잡겠다는 5MA, 20MA 그거를 교육을 해드리고 설정을 해드렸냐라고 했을 때 여기 추세 매매 기준 변동성 매매 기준은 뭐냐? 말 그대로 하루의 변동성 그게 기준 거래량과 양봉 그럼 기준 거래량은 하이닉스 얼마? 600만 주 그렇게 됐을 때 얼마? 5에서 10%의 변동성을 하이닉스에서 볼 수 있다. 추세 매매는요. 5MA, 20MA 그럼 얼마? 450만 주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맥락을 잡아드립니다. 목표 주가는요. 목표 주가 말씀드렸잖아요. 20만 원을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15만 원 이상을 넘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기전자 업종 주도력을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두 번째 기준은 시간이 지금 10시 50분인데 이제 인원이 조금씩 더 늘어나세요. 오히려. 자, 두 번째 기준은 HMM인데 짧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금요일이죠. 금요일 야간에 교육을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HMM 쪽은 좀 짧게 들어갈 건데 이렇게 보시죠. 간단합니다. 여기도 기본적인 부분을 알려드렸으니까 HMM의 기준 거래량 몇 주로 잡아드렸어요? 1500만 주 잡아드렸죠? 그죠? 자, HMM 출석책 한번 갑시다. 물도 좀 갖고 오고 HMM 얼른 그리고 이거 뭐 며칠 전부터 올려놓은 거에 대한 엄지척이니까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엄지척 한번 더 해주시고 HMM HMM 그렇죠. 얼른 시간 없어요. 1분이라도 빨리 해주셔야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저도 빨리 하죠. HMM 월요일날 HMM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다음 주가 이제 다수의 분수령이 있을 수 있어요. 오버슈팅 나올 때 주도 창구들에서 차익 실현을 할지 여부를 좀 보고 그리고 다음 주 기준에 HMM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음 주에 저쪽 우리 그 사는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다고 그러죠. HMM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HMM이 포함돼 있을 거니까 그러면 HMM 기준에 CB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HMM. 그렇죠. 흠흠흠 넣어 주시고 좀 능동적으로 그렇죠. HMM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자료들도 드릴 테니까 HMM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방송 자료 요것도 안 드렸구나 요거 드릴게요. 요거 PDF 파일로 해가지고 내보내기 해서 드릴 테니까 HMM 요거 자료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갭에 대한 교육 자료도 드릴 테니까 HMM
얼른 조금 더. 그래서 HMM도 이제 조금 차분히만 교육받으시면은 전략의 기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잡으시면요. 그러면은 어휴 뭐가 무서워요? 어? 뭐가 무서워? 그래서 HMM도 지금 전략 잡아드릴 나머지 종목군들의 기준점만 잘 보시고 대처하시면 돼요. HMM 우리 유료방도 다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갭에 대한 자료, 조금 전에 HMM 그 신풍제약 SM에 대한 자료. 흐뭄흠, 예, 좋습니다. 오히려 그 우리 그 주식투시경.com에 계신 분들께서 더 능동적이세요. 그러셔야 돼요. HMM 갭 좋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 HMM의 기준거래량은 1500만 주로 잡아드렸어요. 1500만 주. HMM 기준거래량 1500만 주라고 한다면 거래대금 기준에 7-8천억 이상이 터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 변동성이 7에서 시초가 대비 7%에서 10%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이 이유에 의해서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는 계속 강세를 띄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운임지수도 예전에는 이제 대만하고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2003년 이후에 경기가 좋았을 때 2007년 정점 찍고 뭐 경기가 이제 둔화되니까 운임지수가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발표를 안 했던 것을 이제 중국 상하이 운임지수로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금요일 4시에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중국의 엔타양인가요? 그 지금 폐쇄되고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자, HMM 부분은 요 부분까지 더 들여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11일 날 전략, 금요일 전략이었고 요것은 이제 14일 월요일 전략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 월요일 전략 기준에 13일, 11일 금요일까지의 그 수급 부분을 같이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뭐냐면은 HMM 같은 경우에 투자자별 수급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투자자별 수급 동향에서 2월 15일 올해 2월 15일 이후에 상당히 많은 매집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1616만 주로 이제 소폭도 늘어났고요. 1616만 주라고 하면은 3억 4500만 주짜리니까 1616만 주 나누기 3억 4500만 주 해주면 4.68% 0.08%가 좀 증가한 거예요. 11일 날 종가가 44,850원입니다. 그리고 누적 수급 이외에 얘가 좋은 거는 7월 달에 일단 어찌됐건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리밸런싱 물량 손바뀜의 평균 단가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상환이나 대차 상환 부분에 대해서 누적 수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단은 상당 부분이 이제 희석이 됐어요. 상당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거래가 진행되면서, 뭐, 공매 상환이나 대차 상환까지 지금 이제 SM 같은 경우 13%, 14% 이제 막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얼마가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HMM은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도 있었는데 거기에 계속 뺑뺑이가 돌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에. 그렇게 되면서 신규모 공매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결론은 손바뀜이 많이 돼서 지금의 누적 수급 중에 상당 부분은 또 5% 이상은 일단 인덱스 자금, MSCI 지수 편입된 인덱스 자금으로 놓고 보고 그 자금은 안 나올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손바뀜이 되면서 계속 주가가 평균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누적 수급에 대한 실체를 믿을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최근에 나오는 공매도가 매도의 추측이더라. 주요 창구가 매도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았더라. 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HMM이 1700만 주대의 수급이 가장 많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27일 날 마감 동시효과에 1700만 주 또 동시효과에 거래가 실렸죠.
그렇게 되면서 손바뀜이 예, 나왔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물량 이외에 손바뀜 나온 물량 이외에 뭐 일부 예전 물량일 수도 있고 공매도가 나오면서 비중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종가의 기준 이것도 다 종가로 바꿀게요. 현재가가 아니죠. 종가죠. 종가의 기준. 또 이것도 종가의 기준이죠. 종가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버거워했던 게 뭐예요? 매수평균단가 대비 목표주가가 4만 뭐 8천 원 형성되는데 주가가 5만 원 넘기고 5만 1천 원 갈 때 그게 좀 부담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종가 대비해서 매집평균단가에 목표주가가 더 높게 설정이 돼 있으면 프리미엄이 평균단가보다는 일정 범위 있더라도 이들도 목표주가가 이 정도 설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매집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집이 된다라는 범위에 있어서 그 매집의 매수평균단가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매집에 있어서 매집 매수평균단가 그리고 그 단가 대비해서 들어올려야 될 폭. 다시 얘기하면은 SN 같은 경우에 공매나 대차를 다 빼놓고 순수하게 매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1조를 넘기고 있는데 1조가 넘는 종목에 대해서 13%, 14% 가까이 그럼 1,400억 정도를 매수했단 말이야. 매수하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그들의 매수 평균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를 들면 SM이 매수 평균단가가 대략적으로 4만 원이다. 지금 4만 원으로 잡혀. 4만 1천 원으로. SM의 매수 평균단가 4만 1천 원으로 잡히는데 4만 원이라고 잡고 그들이 물량을 1조짜리 1,400억 정도 매수했으면 그 물량을 털고 나가려면 14%니까 50% 이상만 놓고 잡더라도 일반적으로 100%까지도 봅니다. 그럼 4만 원짜리에 50%면 얼마예요? 6만 원을 목표 주가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6만 원까지 들어 올려놔야만 그들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끼리 시가총액 1,000억짜리를 15% 샀다고 칩시다. 유통 물량도 별로 없는데. 그럼 15% 우리가 샀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 원의 평균 단가야. 그러면 우리가 15% 샀으면요. 요게 15,000원 정도 가 있어야지 우리가 150억을 두들겨 팼을 때 차익 실현으로 그나마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뺑뺑이 돌리고 뭐 이러면은 더 위에서 차익 실현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외국인 기관이 작전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어떤 종목을 샀다라는 거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보여줄 명분이 아니라 감사팀에서 너 이거 왜 샀어? 라고 한단 말이야. 어느 운영사든 또 금융당국도 아 이거요 실적이 좋아서 이래 이래 해서 샀습니다.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영사가 바이오를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바이오를 사는 거는 바이오 상품을 출시해서 그 자금을 운영하는 쪽이 일부 사주는 거지. 또 혹은 인덱스 쪽에서. 결론적으로 명분이 있다라는 거는 언젠가 그 명분이 불거진다는 거죠. 와 SM 왜 이렇게 샀어? 컨텐츠 경쟁을 좀 한대. 그래서 자회사 쪽하고 뭐 협업하는 것도 있고 실적이 좋아지나 봐.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대. 그럼 명분이 있어야 돼. 그게 맞든 틀리든. 그렇게 해서 그 명분이 어느 정도 시점에 와 실적 이번에 되게 좋은데? 그럼 저평가 고평가 필요 없이 명분이 되니까 일단은 주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의 범위가 나오는데 일단 어찌됐건 그 평균 단가가 올라서 있지 않으면 그들도 손실이라.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잡아드린 그 흐름이 SM에서도 놓고 보시면은 2007년도 자료 이 도서 자료가 있어요. 좀 이따 봐서 제가 한번 뿌려드리는지 할 거야. 이게 41페이지예요. 41페이지. 예?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번 봅시다. 41페이지짜리 매직 관련된 내용을 2007년도에 윤정도 기분 좋다고 아무렇게나 만들어놓고 이게 대법입니다. 이게 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뇌가 돼 있잖아. 방송 나오면은 뭐 검증된 건 줄 알고 아니야. 윤정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수익으로 검증한다 그게 아니에요. 데이터나 모든 걸 갖고. 이게 2007년도에 1조 이상 130종목 해가지고 윤정도의 ELW 공략비법 두 권짜리 책 중에 2권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저렇게 해서 수익률 대회 다 1위하고 한 거예요. 이 매집이 이렇게 삼성중공업의 예제
또 동국제강,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이게 삼성중공업이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후판이에요. 이쪽에 12% 매집됐을 때 예제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갔다, 중간에 어떻게 흔들렸고, 시장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연동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시장 대비 얼마큼 더 강세를 띄었고, 또 삼성 테크인, 삼성 테크인 이런 식의 기준을 여러분들께 다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알아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준에서 매집에 대한 기준점,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는 거고, 그 매수평균 단가 대비 5만 원 이상을 들어올리지 않는 한 이들도 손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를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죠? 그래서 그 결론은 이런 부분까지 윤정두는 달달달달 애우면서 들여다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수익을 내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배워서 내일 뭐 다 끝난 HMM 나중에 뭐 다음 달에 잡을 거예요. 수익 내고 왜 윤정두가 매매 사인을 드렸는지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대처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2분기 컨센서스 상향, 1분기 실적 뭐 예상치 9% 상향을 했는데 결론은 주가에 일정 반영이 돼 있다. 2분기 실적 좋은 것도 그렇고 1분기 실적도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은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5위 안에 들어와 있다가 10위 수준으로 밀려버린 거죠. 동네 창피하게. 그러면 안 돼요. 거래대금 여기서 죽으면 HMM도 끝나는 거예요. 거래대금 안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접근에 1500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된다. 추세 범위에서는 1000만 주만 터져도 추세는 나올 수가 있어요. 보실까요? 추세 범위에서는 거래량 기준이 뭐 최근에도 계속 거래량이 터져 있었기 때문에 천만 주만 터져도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돼? 5천억 정도가 돼버립니다. 천만 주만 터져도 5천억 가까이 돼. 그러면 순위 안에 들어와요. 천만 주면 뭐 거의 5위권 전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추세 정도 범위 가지고는 안 되고 요 1500만 주 이상을 최소 정도, 그 다음에 2천만 주를 넘겨야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야 이거 실적이 끝내줘요 라고 해가면서 따라붙는 이유가 뭐예요? 변동성 때문에 따라붙잖아. 어? 수익을 내고 싶어서 따라붙는 거지. 그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에 부담이 되면 월봉도 로그 차트로 좀 보시고, 그리고 실적 범위가 반영이 됐는지도 좀 고민해 보시고, 일단 선반영이 충분히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이슈 부분과 오버슈팅. 그들도 엑시트 해야 되니까,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주가 변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일단은 뭐 계속해서 운임지수가 좀 강세를 당분간 띄워줘야죠.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을 동안. 그리고 2분기 실적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은 시장 예상치의 20% 이상 상향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 나올지 또 그렇게 나와도 일정 범위는 또 반영이 돼 있다. 지금 아주 저평가는 아니다. 그럼 거래대금 계속 터지고 이슈 부분이 되겠죠. 수급 범위는 MSCI 패시브 자금이 뭐 한 번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 쪽에 뭐 액티브 펀드 쪽에 변동성을 추구하는 그 소형 펀드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의 기준에서도 일단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그걸로 물량을 한번 던져놨기 때문에 자기들도 편하단 말이에요. 어? 새롭게 접근하기도 편해. 물론 안 들어올 수도 있어. UBS가 야 이제 안 들어갈래. 먼저 번에는 우리가 뭐 27일 날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거 아니까 미리 들어가서 선침해 좀 해놓고 그거를 뭐 차익 실현했다고 치면 이번에는 아유 뭐 어디다 팔어. 우리가 사면 500만 주고 어디다 팔어. 피곤해. 이러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눈이 아플 정도로 들여다보는 거야. 한투가 들어오나 뭐 이렇게. 한국투자증권 이런 쪽에.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 지금 현재로서는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쪽은 안 빠져나갔어요. 안 빠져나갔고 일단은 공매 성향의 창구들만 조금 매도가 일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기관 쪽에 이제 연기금 매수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확대가 될런지 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차분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공적 자금 성향의 사는 자금이 6월 말에 이제
뭐 행사를 하든 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윤곽을 잡아서 발표를 한다라는 게 시장 예상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기 상환인데 글쎄요 그 부분은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건 이제 재료가 됩니다. 조기 상환 해버리면은 주가 희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HMM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죠. 두 번째 기준은 포스코나 현대중공업 뭐 또 현대글로비스 쪽으로 시비를 일부 넘기는 방안인데 그 부분도 좀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준에서는 직접 행사의 기준인데 그 부분은 이제 뭐 딱히 호학제를 나누기가 어려운 게 다 알고 있잖아 그거는. 최악의 경우는 그거다인데 뭐 최악도 아니고 어차피 뭐 행사에서 그게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론은 어찌됐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것이 다음 주에 가장 관점인 것 같아요. 불확실성의 해소가.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뭐 HMM도 일정 범위의 수혜를 보는 거죠. 친환경 선박이니까 상당 부분의 선박이. 그리고 주말에 새롭게 나온 내용이 선박 발주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선박 발주. 신규 선박 발주 관련 시장 관심. 요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요게. 신규 선박 발주 관련 시장 관심. 관련 뭐라고 써야 될까요? 신규 선박 발주 관련. 요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인이 있는 회사하고 없는 회사 또 주인이 있든 없든 이슈 부분. 그렇게 하고 요 이렇게 이슈 부분은 신규 성장 시장 이슈 이렇게 위치를 좀 바꿔놓을게요. 발주 관련 그 다음에 매각 관련 매각이라고는 시비 행사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이 신규 선박 발주 부분 관련해서 요 부분이 기존에 이제 그 산은에서 계속 지원을 해줬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그 5개년도 발표를 했고 내년 뭐 내후년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는데 배를 한 척 한 척 산다라는 게 발주한다는 게 그게 뭐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치킨 게임을 한다는 기준이 대형 해운선사가 발주를 많이 하고 그러나서 이제 운임료를 뭐 좀 낮춰버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소형사들을 못 견디게 다 날려버리고 자기네들이 독점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한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그 한경 쪽 한국경제신문 쪽의 기자 한 분이 써놓은 그 글이 많이 와닿는 부분인데 세계선사 10위 안에 들어가 있으려면은 선박이 지금 선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더 발주를 해야 된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 얼마큼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나중에 매각이 됐을 때 특혜 시비가 붙는 거 아니냐. 이런 기준의 시각으로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쓴 거예요. 시비 안에서 밀린다. 다른 쪽은 다 신규 발주를 했는데 시비 안으로 밀릴 수 있다. 시비 안에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쪽 편으로는 그러니까 빨리 민영화를 해라. 라는 뉘앙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요번에 이제 신규 선박 발주 관련해서 약간 코멘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주말 사이에. 그럼 뭐냐면은 신규 선박 발주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호재라는 거죠. 왜? 정부에서 또 지원해 주는 거야. 아니 막말로 HMM이 잘해서 이렇게 실적이 나와.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냥 막 돈을 뿌려준 거죠. 그렇게 해서 배를 막 확보해 줬는데 해주다 보니까 이거 대박이 났어. 다른 데 배 확보하기 전에 HMM이 배를 먼저 확보해 놓은 거야. 그래서 실적 개선폭이 뭐 업황도 개선되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실적 개선폭이 나온 거죠. 자력의 힘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 자력보다도 돈이 없었으면은 선박 확보 못했으면은 아니 펜오션도 뭐에 배 한 몇 채 사주지 왜 정부가. 대한해운도 배 몇 채 사주지 왜.
그런 게 이제 특혜 시비 부분이 일정 범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세적인 부분에서는 아, 우리나라 뭐 수출 기업들 물동량 기준을 컨테이너선 확보하기 어려워서 뭐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 민영화를 조기에 사는 쪽이나 정부에서도 못하겠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매각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현대글로비스, 뭐 포스코에 줬는데 그들이 선박을 막 예를 들어서 열채를 더 추가 발주를 해버렸어요. 근데 업황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산업 사이클이라는 것이. 정점이라는 건 항상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발주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정점이 돼.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별로 없고 이제 윤정도도 금리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그룹조차도 뭐 휘청거린다는 표현보다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몸값이 좀 더 비싸지더라도 매각을 하는 게 산업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거다. 다른 쪽의 그룹에 줬을 땐 그쪽이 버거울 수 있다. 신규 선박을 발주한다는 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부와 사는 쪽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된다. 공적 자금을 좀 더 투입하고 그게 좀 눈치가 보이더라도 투입을 해서 해운 쪽을 완전히 정부가 다시 살려놔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신규 선박 발주에 HMM도 자금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정부 자금이 상당폭 들어오겠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이 나오겠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도 그랬었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자료 내용도 지금 올려드릴 거예요. 또 올려드릴 건데, 이거는 원래 이제 유료 자료 부분도 다들 보셨던 내용이라, 무료 쪽에도 지금 골뱅이 없이,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골뱅이 없이 넣어드릴 텐데, 예. 자, 이 자료 필요하신 쪽은 HMM, 뭐라 그럴까? 701109 한번 갑시다. 701109. 그렇게 해서 유료방은 지금 넣어드리고 무료방은 아니 다들 주무시는데 막 자료 넣으면 혼날 수도 있잖아 윤정두가. 그러니까 이거하고 조금 전에 도서자료 41페이지짜리 그거 드릴 테니까 701109 한번 눌러주시고 그 눌러주신 방만 넣어드려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우리 유료방은 지금 이제 이미 올려드리고 자 최소 뭐 5명 이상씩은 눌러주셔야지 701109를 그래야 자료도 드리고 올려드리고 할 거 아닙니까? 얼른 능동적으로 빨리 예. 701109 701109 그렇게 해서 자료도 좀 받으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죠? 701109 14번째 방은 왜 14번째 방 왜 701109 출석 체크 하셔야지 얼른 701109 어여어여 저도 힘들어요. 지금 2시간 이상을 쉬지도 않고 혼자 떠들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면은 지금 계속 계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시니까 방송 계속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뭐 종목을 조금 이따 나 받을 거야 뭐 이것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701109 701109 그렇게 하시고 HMM은 그래서 이슈거리가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도 보면은 꺼지질 않는 거죠 지금 꺼지질 않고 있어요 희한하게 꺼지질 않아요. 꺼지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거래 대금이 계속 유지돼야 돼요. 두산중공업도 좀 더 해드리겠지만은 이 거래 대금이 죽는 순간이 이제 마지막 잔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 대금이 죽는 순간이 끝나는 거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제가 빼먹고 안 올려드린 쪽이 있으면은 여기 안 올라왔어요 라고 다시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701109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HMM 마무리 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HMM HMM은 실질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는 한 6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 뭐 5만 원 또 5만 5천 원
이렇게 보는 거고 6만 원 이상까지의 흐름을 사실상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정도의 거래 대금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 거기에 이제 조금 이따 바로 보여드릴 수급 범위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수급 701109. 자, 마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HMM을 여기서 쭉 보시면 늦었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종목 제2의 HMM 두산중공업 잡는 거는 윤정도랑 함께 가시면 금방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고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교육 받고 나중에 수익 내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HMM 같은 경우에 뭐 요날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제가 지금 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거래량이 적은 듯 하지만 조금 샀어요. 천만 주 수주만 터져도 추세 강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믿고 HMM 이게 언제? 5월 4일이란 말이에요. 5월 13일 날 우리는 전략 매도를 하죠. 5월 13일 날. 전략 매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34,800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 13일 날 전략 매도면은 그 가격이 얼마냐면 49,000원에 전략 매도가 돼요. 49,000원에. 그러면 49,000원에 전략 매도해서 41,000원에 재편입해서 가지고 가는데 그거를 누구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수익을 못 잡아내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문자 사인을 한번 볼까요? 문자 사인. 5월 13일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5월 13일. 여기 보시면 5월 13일 49,000원 이탈 시 전량차익 실현. 이 전량차익 실현의 의미는 1700만 주까지 수급이 유입이 됐다가 이때 49,000원까지 올라올 때 1100만 주 수준까지 빠져버립니다. 보시면 그러다 보니 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돼서 야 이거 끝내준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1100만 주까지 빠져 5월 17일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1700만 주까지 들어왔던 1700만 주죠. 4월 26일까지가 1700만 주까지 들어왔던 이 수급 범위가 이렇게까지 1300만 주까지 이날도.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49,000원 차익 실현하고 나서 쭉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14일 시간에서 또 변동의 흐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차익 실현하십시오. 월요일날 갭 상승 이후에 월요일날 차익 실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14분 계시는 이 방에 HMM 자료가 뭐 며칠 것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보시면은 5월 여기서 하나로 얘는 끊어놨구나. 5월 기준에 다시 보겠습니다. HMM을 이거 들어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들여다 보세요. 자주. 그래서 HMM 여기서 볼까요? HMM 5월 10일, 5월 13일 한번 보시죠 뭐. 이런 걸 보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감흥이 와갔죠. 5월 13일 기준에 이렇게 함께 가시면 이제 이런 고점 잡아서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 중간에 장중에 제가 이제 매매 사인을 드리거나 했을 때 채팅방에도 올려드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 그게 어려우실 때 이제 같이 움직이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문자 사인 받고 차익 실현하시면 되죠. 좀 전에 49,000원 문자 차익 실현 사인이 있었잖아요. 10시 기준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49,000원에 딱 박스 쳐드리죠. 그럼 요게 5월 13일이란 말이에요. 5월 13일에 조금 전에 그 보신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요 방을 5월 달에 열어놨었나요? 13번째 방도 있고. 13번째 방에 5월 13일 검색해볼게요. 05월 13일.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HMM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HMM이. 10시 때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드렸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요거. 여기 보시면은 10시 조금 전에 5월 HMM을
요걸 보여드린 거란 말이에요. 10시, 9시 40분, 5월 13일 9시 40분. 그래서, 나중에 요 링크도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직접. 직접 보시고, 직접 보시고 이제 대처하실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되겠죠. 저 보시면 5월 13일에 HMN 기준에 정확하게 여기 써 있습니다. 9시 46분이고 우리는 이제 9시 40분부터 녹화 들어간 거고 그렇게 해서 유료 방송에서 녹화한 걸 그대로 영상 파일로 드렸어요. 그럼 이걸 보통 한 20분씩 녹음하거든요. 20분 다 녹음하는 사이에 주가가 49,000원 유지하고 있으면 땡큐한 거고 유지를 못하면 이제 예? 다른 분들보다 한 템포 늦어지는 거죠. 요 보시면 매직 계산기 요거잖아요. 2% 49,000원. 요 잘라서 다 차트까지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 범위까지도 이게 지금 누적 수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12일까지 기준에 7.21%까지 올랐는데 예? 외국인들 수급 범위가 조금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요걸 여러분들께 이게 잘라드린 거란 말이에요. 요거 요 화면이란 말이에요. 요 화면. 지금 몇 시예요?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9시 56분 28초에 49,950원이죠. 4.94% 올라와 있고 오버슈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차익실현 범위로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9시 56분, 9시 40분부터 16분 녹화한 거 지금. 그러고 나서 49,00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실현 문자까지. 문자까지.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들을 미리 보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독 알람 신청을 먼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14일날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그 실적 발표가 나오죠. 실적 발표 나오는데 예상치를 뛰어넘지는 않았어요. 예상치를.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자, 우린 49,000원에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13일날. 근데 이게 14일날 장 끝나고 올려드린 거거든. 177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시간에 폭등하고 있는데 주봉의 개별 목표주가 55,000원으로 상향하는데 MSCI 매각 이슈 지속되고 있는데 결론은 어닝 서프라이즈급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접근 범위를 가져가기보다는 밀려 내려오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녹화를 해드린 겁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16일날 14일날 6시 이런 거를 그렇게 해서 이날 같은 경우에도 결론은 문자 사인이 조금 전에 이제 그 보여드린 것처럼 문자 사인이 없어요. 13일 이후에 13일 이후에 보시면 전량 차익 실현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14일 15일 뭐 없어. 14일 금요일도 없고 16일 월요일도 없고 17일 화요일도 없어. 그러다가 18일 날 드디어 42,200원. 그죠? 20일 날 43,000원. 또 20일 날 44,800원.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가면서 20%를 다시 채운 거예요. 요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더 채웠다 다시 채웠다 그 기준은 뭐예요? 윗방향으로 여전히 보고 있다. 다만 중간중간에 차익실현 범위를 설정할 부분은 설정을 해야 된다. 어떤 기준에서? 다시 보시면 요분 같으신 경우도 드림에스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34,800원에 편입하신 거 5월 4일에 지금 근데 5월 13일 날 49,000원에 차익실현 했으면은 얼마예요? 14,000원 수익이잖아. 여기서 근데 그 이전에 벌써 이미 4월 26일 날도 어때요? 애슐리 선생님 지금도 갖고 있어요. 25,000원 물량을. 에? 38% 4월 26일 날. 또 3월 23일은요. 34%.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월 27일 날 35,700원 찍을 때 차익 실현. 그리고 저점 편입. 그 다음에 4월 말에 4만원 찍을 때 또 차익 실현. 그리고 또 저점 편입. 그리고 5월 13일 날 5만원 찍을 때 또 차익 실현. 또 저점 편입. 그리고 이번에는 고점을 놓쳤어요. 이번에 51,000원 찍을 때는 놓치고 이번에 41,000원대에서 다시 또 신규 가입자는 다시 치워드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형이죠. 2월 3월달 그 단가들이 예? 2월달 같은 경우는 17,000원 뭐 이래요. 3월 단가는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샀죠. 2만원 전후. 그걸 35,000원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게 매일매일 전략의 기준이죠. 그러면 MSCI 지수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아까 텍스트 정리해드린 거
그 부분은 알고 계시고 이 물량은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와요. 편출되기 전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물량은 어지간해서는 안 나, 뭐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 신규 편입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죠. 또 다른 쪽에 벤치마킹 하게 되면은. 그리고 KLX 300 지수는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KLX 300 지수 편입이 되면 이제 ETF 상품들에 대한 해지성 물량이 일부 들어올 수 있어요. 일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놓고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집 부분은 좀 전에 교육을 해드렸으니까 지금 5%는 채 안 되지만 5% 수준 플러스 인덱스 상품 쪽은 5만 천 원입니다. 5만 600원 정확히. 5만 600원에 1700만 주 5%가 그냥 묶여 있는 거야. 걔네들은 편출되기 전까지는 물량 안 나와요. 차익 실현도 안 해. 왜? 비율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인덱스 상품이라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매집에 대한 기준에 LG전자 같은 경우에 5%, 이게 5%거든요. 1억 6,360만 주 5%. 1억 6,360만 주의 주식인데 915만 주면 5.6%입니다. 정확히. 금액은요. 7천억. 외국인들 위주로 샀어요. 그렇게 되면서 96,200원이었잖아요. 12월 17일 날. 그게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가지고. 매수 평균단가 8만 원인데 왜 얘만 못 가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얘만 못 가느냐. 왜. 삼성전자가 40% 가까이. 하이닉스가 40% 가까이. 어? 삼성전기도 그렇게. 근데 얘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도 못 올라와. 시작은 20%가 올라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매집주의 승리는 이렇게 나와요. 명분만 있으면 땅. 명분만 있으면 이게 약보합이에요. 약보합. 그러나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했겠어? 당일날도 주구장창 사재겼죠. 당일날도. 당일날도. 결론적으로 당일날 문자 사인만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저 당시 기준에. 12월 그 단문 문자 보시면 저게 12월 23일이거든요. 23일. 23일. 12월 23일. 12월 23일날 하루 나간 단문 문자가 이만큼씩이에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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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매수 매수. 12월 23일 10시 32분입니다. 이때가 윤정두 생일 또 수능 그래가지고 10시에 시작한 날이에요. 10시에. 94,100원에 30% 비중 유지하고 신규 편입자는 15에서 20% 또 20에서 25% 25에서 30% 94,000원 97,000원 98,000원. 왜? 개장 초부터 10시에 개장했거든요. 개장 초부터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터지기 시작해요. 창사 이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산중공업 얼마 전까지 고점 찍을 때 2조 4천억씩 터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거래대금 1위 당일 기준에.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뺏겼어요. 11만 원 수준에서. 동네 창피하게. 얘가 뭐 상한가 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 솔직히. 그리고 나서 상한가 이탈됐을 때 차익실 한번 더 했어요. 20% 비중 잘 유지하다가. 왜? 변동이 고점 대비 3%, 4%씩 밀리는데 차익 실현 안 하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다시 접근해서 재차 수익 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매집에 대한 부분에 손바뀜의 흐름까지 잘 확인을 하자. 외국인들 쪽의 수급이 잘 보세요. 이게 26일자거든요. 이게 7일이고. 자 보시면은 5월 26일자에 요거만 보시면 돼. 1위, 2위가 누구예요? UBS 한투. 500만 주, 370만 주. 모건 스탠리의 매도 매수량이 제한적이죠. 얘네들은요. 초기부터 계속 얘네들이 운전을 해왔어요. 우리 방안의 동선생님 말씀처럼 야, 이 녀석도 운전 잘하네. 투자주의, 투자 유의 한번 안 걸리고 단기과열 지정예고 한번 안 걸리고 야, 운전 잘하네. 딱 한번 그 스팸 과다 문자 스팸 문자 과다 해가지고 이제 투자 주의 한번 받은 적 있고요.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 쪽의 거래대금 기준이 거래량이 관여도가 낮아요. 키움이야 이제 개인선호 창구고. 그 다음에 삼성 창구도 관여도가 높았는데 순매수가 없어요. 얘네는. 5월 26일이면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오기 전날까지. 2월 15일부터 수급 들어온 이후에. 이게 이제 한 1700만 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그러면 1순위의 주력 창구 누구야? UBS 한투. 그 다음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했다 다시 산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했다가 결론적으로 딱 보시면은 5월 27일 날 하루에 순매수 들어온 쪽입니다. 이게 패시브 자금이죠. SG, CS 또 모건스탠리의 상당 부분 160만 주 이상 손품에 바뀌어 있죠. 어? 액티브 쪽 들어온 거 또 패시브 자금 또 당일날 단타 매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어찌됐건 메릴린치 이게 대부분이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 자금 들어온 거예요. 여기 있는 창구 잘 보세요. 모건스탠리만 그 이후에 매도가 나옵니다. 모건스탠리만 나머지 쪽은 거의 의미 있는 거래고요. 의미 없는 거래고요. 그리고 이날 특이한 부분은 UBS가 지들이 사가지고 있던 물량을 매수량은 제한적인 상태에 320만 주를 차익 실현합니다. 5만 6백원 동시효과에. 저게 동시효과에 뭐 다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날 차익 실현을 아까 한투하고 UBS가 주력이었잖아요. 다시 봐요. 자, 한투하고 UBS가 주력이었죠. 여태까지 운전을 한. 근데 그 중에 한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UBS가 나간 겁니다. 한투는 80만 주뿐이 안 팔았어. 결국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쪽의 물량이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다시 볼게요. 조금 전에 거를. 주도창구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이거 오늘 밤새도 다 못하겠는데 큰일 났네. 자, 한투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CS 그대로 있죠. 모건스탠리가 이제 일부 매도가 있는데 이걸 기간별로 다시 볼게요. 기간별로 보시면 근데 이런 거를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배워서 솔직히 뭔 소리인지는 또 모르잖아. 다른 데서 얘기 안 해주는 걸 해줄 뿐이지 뭔 소리인지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러니까 배워서 하시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수익 내고 배우세요. 수익을 내면서 같이 배우면 되잖아. 한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누적 수급이 27일까지도 가장 상위에 있었고 26일까지 370만 주였는데 27일 하루 3,300만 주 터진 날 마감 동시효과에 1,700만 주 들어온 날 그날 하루 매도 물량 나오고 대부분 매수죠. UBS는 어때요? 이날 대부분 팔고 지금까지 일부 매도가 있는데 이쪽도 그렇게 뭐 공격적인 매도는 없어. 이 170만 주가 제가 볼 때는 인덱스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안 나올 물량 거의. 근데 이제 그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쿵쿵 매도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때 보시면은 27일 날 순매수 기준 160만 주고 나머지는 단기 성향 물량도 된단 말이야. 혹은 이쪽 물량 다 던지고 이쪽에서 받아서 이쪽 700만 주가 인덱스 쪽으로 잡히는 거죠. 패시브 자금 새롭게 들어온 쪽으로. 700만 주가 새로 들어온. 그럼 새로 들어온 거면 이거 거의 안 나가. 그럼 나온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하고 별개로 공매도 쪽.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바보냐고. 얘가 바보야. 500만 주 매수하고 매수를 700만 주를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손바뀜이라고 치면 들어오자마자 손절하고 나가요 지금. 정신머리 없는 애들이야 얘네가. 어? 윤정부도 매매 못해 펀드 매니저가. 그것도 외국계가. 아닐 거 아니야. 결론은 여기는 이제 인덱스 상품 손바뀜이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예전 물량이든 혹은 공매도 최근 들어 계속 상이었잖아요. 그 물량일 가능성도 있다. 나머지는 메릴린치라든가 일부 뭐 매도 물량 있지만은 뭐 아주 그렇게 공격적인 수급 범위는 아니야. CT라든가. 그죠? 어? CLSA라든가. 무슨 얘기냐면 인덱스 쪽에서 들어온 이런 친구들은 나갈 생각도 없고 관여도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한투하고 UBS하고 UBS가 이제 새롭게 다시 들어와 주느냐. 그 정도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 쪽의 기준은 이제 골드만삭스의 기준인데 여기도 이제 공매도 성향이 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도. 누적 수급의 범위보다는 공매도 성향.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징적인 쪽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특징적인 쪽은 없습니다. 결론은 매집 창구 한투가 그대로 있네. UBS가 몸집이 가벼워져서 다시 사면 참 좋겠는데 요 정도. 거기에 모건스탠리도 최근 들어서 공매 성향에 좀 매도가 있었는데 요쪽 뭐 매매도 마무리되면은 나머지 인덱스 쪽에서 아름아름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어찌됐건 수급은 꼬인 게 없다.
그렇죠. 아주 이거는 잘 돌려놓은 건데 마지막 기준이 그거라는 거죠. UBS가 과연 관여도를 다시 넣어줄까? UBS를 대신할 쪽이 나와줄까? 그리고 한투가 상당히 관여도가 좋았는데 추춤거리고 있는 부분에 한투가 좀 움직임을 줄까? 이 정도만 놓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요 창고 동향 하나로 먹고 사는 것도 있어요. 윤정두가 계속 검사. 자, 한투 들어옵니다. 매수. 한투가 까네요. 이런. UBS가 다시 들어옵니다. 매수. 농담해 해라. 프로그램 매수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일단 프로그램 매수가 뭐 지금 얼마가 들어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상계 처리하면은 오늘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치니까 좀 조심조심하고요. 눈에 보이는 날이 있어요. 아예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한투 UBS가 잡아 땡기는데 계속 그들이 계속 사. 그럼 고점에서 지들이 후들겨 패기 전까지는 믿고 가는 거지. 딱 한 번 나간 적 있죠. UBS 애들한테. 딱 한 번. 응? 3월 9일 날 이 UBS가 3월 9일 날 와 8% 들어올렸다가 8% 밀고 끝났어요. 3월 9일 날 이날 2만 4천원까지 땡겼다가 2만원으로 끝내버렸어. 2만 4천원까지 땡겼다가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UBS가 그 장난을 쳐가지고 그러나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뭐 돌리고 했습니다만 찜찜한 거죠. 2만 4천원까지 받던 주가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잡아 그렇지. 그래서 요 기준에 여러분들이 좀 잘 수급 범위 놓고 보시고요. 캔들의 기준은 사실상 여러분들께 눈요깃거리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준 잡기 편하게 힘의 강도 보실 때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새벼령이 떴네요. 4대천원 캔들이 떴네요. 얼마에 뜹니까? 어? 얼마에 떠요? 여기서 뜨고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말 35,700원 찍을 때 20% 등락이 나온 거예요. 그럼 전량 차익 실현이지 꼬리 달렸는데 오버슈팅 나왔고 꼬리니까 20%.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재편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4월 말에 누가 팔아요? 4월 말에 한투가 팔아요. 이야 희한한 애들이더라고. 한투가 파니까 차익 실현 합시다. 차익 실현. 근데 한투가 여기서부터 다시 사 또. 그래, 여기서 다시 재편입하는데 새편입 떠요. 얼마? 38,000원. 편입. 그러고 나서 5만원 전량 차익 실현. 49,000원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40,000원까지 내려왔던 부분에 다시 JP모건이 들어옵니다. JP모건 모버스탠리가 8만원 밀렸거든. 그렇게 하고 44,000원이 새편형. 그러고 나서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했어. 못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여기서 차익실현 못했어. 근데 이제 방안에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일부 비중 조절을 하셨죠. 왜? 여태까지 배우신 게 있으니까. 윤 정도는 매도 사인을 공식적으로 내는 입장에서 다 같이 쫓아하실 수 있게끔 드리는 거고. 응? 그렇게 해서 여기서 또 편입. 그리고 움직인 구간. 편입의 이유는요. 여태 다 말씀드렸잖아. 이슈, 수급, 하루 거래대금. 결론은 이 날짜 바꾸고요. HMM은 얼마? 1500만 주의 기준을 잡으시고 대처를 하시면 돼요. 1500만 주의 양봉.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놓고 보고 어휴, 시간이 이게 이렇게 가면 밤을 새야 돼. 신풍제약은 원고 올려 드렸으니까 우리 링크 지금 그 방송 끝나고 신풍제약은 바로 또 올려드릴 건데 신풍제약 SM은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뭐냐면 금요일날 장 끝나고 올려드렸어요. 금요일날 장 끝나고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기준 좀 놓고 보시고 간단하게만 신풍제약 쭉 끌고 내려와서 설명을 드리면 장 끝나고 이제 동영상 교육해드렸으니까 그거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신풍제약 부분이 얘도 대박인 거예요. 뭐가 대박이냐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여기 보시면 이제 신풍제약입니다. 이렇게 가십시오. HMM, SM 그 밑에 이제 신풍제약. 6월 11일 5시 30분에도 또 올려드렸고 6월 11일, 6월 10일 계속 잡아서 올려드렸죠. 야간 그 박스 경제 TV 야간 방송. 6월 10일 10시 51분 거부터 볼까요? 차분히.
그러니까 구독 알람 신청을 꼭 하셔야 돼요.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만. 예, 싫어요가 두 분 있어. 못 잡으셨나 봐. 어? 하이닉스 신풍제약 HMM 삼성 엔지니어링을 새로운 시작 선생님 포트폴리오에서 잡아드렸고 요거 그렇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부분 야간에 교육을 해드리면서 계속 이제 그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박스 경제TV에서도 신풍제약이다. 이 거래량 기준은 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면 된다. 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 그렇게 해서 신풍제약. 자, 이렇게 해서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저런 기준이 잡힙니다라는 거를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고 그렇게 해서 다음 날 기준에 여러분들이 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으시고 보십시오라고. 그죠? 그렇게 해서 4월 달, 5월 달 이 종목에 대해서 거래대금 거래량 터질 때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그 기준은 아주 단순하다.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위에 보면 이제 천만 주의 거래량을 잡아드린 거란 말이에요. 천만 주. 그럼 그 다음날 기준 한번 보시면 그 다음날 기준에 이제 그 9시 15분에 11일 날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11일 날 설정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신풍제약입니다. 2%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2%예요. 시초가가 1.73 밀렸고 2% 지금 등락범위고 그 다음에 저가가 마이너스 5%였어요. 다시 보실까 맨 처음부터. 그럼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금 2.11%일 때 들여다보시겠죠. 그러니까 문자는 못 나가요. 이런 종목은. 문자는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펀드멘탈이 뒷받침이 안 돼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문자 나갔다가 잘못 들어가서 묶여버리면 감당이 안 돼. 그리고 문자는 2.12% 강세일 때 문자를 보냈는데 주가가 5%, 6%, 7% 올라가 있어. 이거는 사려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렇게 한데 더 올라가. 그래도 올라가서 얼른 샀더니 거기가 고점이야. 감당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이제 주력주에서 좀 여유가 생기고 수익에서 수익이 팽팽해질 때 벌써 얘기하는 몇 마디 사이에 지금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걸 왜 녹화를 하고 있었겠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녹화를 한 게 아니잖아요.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전날 분명히 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말씀드렸고 이게 맨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가셨을 때 기준 올려드릴 때 기준이 9시 15분이에요. 천만 주 대비 9시 10분까지 얼마? 10%죠. 그럼 100만 주 넘기면 돼. 그 다음에 9시 30분까지 200만 주 넘기면 돼. 근데 9시 15분에 벌써 170만 주야. 그래서 결국은 요 종목에 대해서 쭉 잡아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매직 계산기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벌써 얘기하는 사이에 9%. 그럼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을 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지. 나는 수익을 내고 매매가 아니라 나는 공부를 하고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늦는다는 거죠. 특히 이제 무료로 올려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는데 구독 알람 신청을 하신 분들은 좀 그나마 다행인데 그리고 이게 9%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올려드립니다. 또 올려드려서 차익 실현하셔야 될 범위를 설정을 해드리죠. 그게 마지노선이 82,700원이에요. 마지노선을 82,700원 잡아드렸어.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84,000원대 차익 실현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결론은 자 이렇게 다시 보시면 분명히 올려드렸고 또 조금 이따 이제 이 내일 전략 부분은 요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 내일 전략 부분은 5시 30분에 금요일 날 영상을 또 올려드립니다. 그거 신풍제약은 전략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를. 결론적으로 그 내용 부분을 이제 여기서 같이 보여드릴 건데 신풍제약 부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거래대금 기준에서 일단은 이제는 2천억이 아니죠. 거래대금을 쭉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그 이날 거래대금 기준이 1조 6천억 6월 11일 날 거래대금이 1위였어요. 1위. 근데 1조 6천억에 1위인데 꼬리를 달아버려서 안타깝게. 그 다음에 시간에 거래해서 일단은 신풍제약은 강세를 띄지 못하고 눌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고점에서 윗꼬리 인식이 잡힐 수도 있어요. 고점에서.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눌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아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심화돼 있었기 때문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요 기준에 월봉 기준에 변형 세표령의 기준 혹은 장학형의 기준 그런 기준 좀 더 놓고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 주봉 기준에 거래 대금이 오래간만에 터진 거거든요. 오래간만에 그 오래간만에 거래 대금이 터진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땡큐하죠. 그러면 신풍제약의 기준 거래량은 여전히 똑같이 천만 주를 잡아드립니다. 왜 천만 주를 잡아드리냐면 지금 천만 주가 터지면 거의 9천억. 9천억이면은 거래 대금 최소 3위 전후까지 올라와요. 9천억이면. 9천억이면.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해서요. 시초가 대비해서 거의 10% 나올 수 있습니다. 10%. 이해되세요? 신풍제약의 4월 달의 기준에 300만 주 이런 식의 거래대금, 이 거래량의 기준은 뭐예요? 2천억 원에 대한, 2천억 원이면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그 기준이 되죠. 소외되고 있다가 다시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신풍제약을 또다시 내일도 들여다보고 싶다. 수익이 나고 싶다. 그럼 매매가 좋으신 분들 이외에는 들어가시지 못해요. 매매가 좋으신 분들 화장실 잘 참으실 수 있는 분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감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5월 6일에도 거래량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5월 11일 날은 600만 주. 그때 이제 거래가 터져 있을 때의 기준이라서 600만 주. 그 다음에 6월 10일. 6월 10일 야간 교육에 천만 주. 그죠? 11일에 보실 거래량입니다. 천만 주. 근데 얼마 터져? 2천만 주 터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양봉이야. 그러면서 장중에 얼마까지 올라가요? 15%까지 올라가요. 저점 5%에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에서 15%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내용이 이렇게. 첫 번째 올려드렸을 때 9시 20분 기준에서는 얼마요? 고점이 81,400원이니까 5%까지 밀리면 마지노선 68,000원에 사신 분들은 77,000원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신 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은 박스를 안 쳐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흐름에서 보시면 그 이후에 흐름 뭐 1분봉, 5분봉 다 보여드리고 다 잡아드리고 VI까지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죠? 교육 잘 받으시고 이것도 변형 세표령의 기준 하나 둘 셋 띠용 이렇게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띠용 이거를 내일 넘겨도 돼요. 월봉 기준이니까 월봉 기준에 세표령 넘기면 편입 기준 잡을 수 있는데 거래량이 터져야 되겠죠. 기준 거래량 얼마? 최소 천만 주. 내일 동시호가에 천만 주의 흐름이 안 나와.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점 87,100원 찍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차익 실현 범위를 넣어드리잖아요. 아까는 매입가 68,000원 기준에 5%만 잡아드렸고 지금은요. 이걸 다 넣어드렸단 말이야. 그럼 평균 84,000원대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 돼. 그죠? 평균 84,000원대는. 종가가 79,300원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 에? 뭐 그렇다고 뭐 폭등 나온다 이것도 아니야.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뭘. 거래가 수반되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략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교육 내용이 있어요. 이거, 요거, 요 부분도 아까 이제 다 나눠드린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13번째 방, 14번째 방에는 신풍제약에 대해서 동영상도 올려드렸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올려드릴 거예요.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 금요일자 방송을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SM도 마찬가지입니다. SM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매일경제에서 단독 보도로 나온 거예요. SM의 이수만 회장의 지분에 대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들여다보고 있다. 근데 그게 약간 와전이 된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들이 콘텐츠 경쟁을 하면서 SM의 자회사 쪽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 부분에 수혜가 예상되는 쪽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M CNC가 상한가 가고 그죠? 근데 이제 SM CNC 상한가 부분에 시가총액 2천억 미만이어서 우리는 그냥 SM으로 기준을 잡읍시다. SM의 매집이 지금 상당합니다.
주봉 차트에서 상승 형태 확인형 또 망치형이 떠주고 거래량 거래 대금이 수반되어 있어주고 상장 주식 수가 2,345만 주예요. 근데 매집이 지금 얼마? 320만 주. 2,345만 주짜리에 320만 주. 14%에 달하는 매집이 돼 있고 일봉에서도 변형세 배령 그다음에 교수형 아닙니다. 그다음에 상승 형태 확인형까지. 그리고 52주 고가를 늘 지속하고 있어요. 중간에 한번 그 이수만 회장 지분에 대해서 언급되었을 때 시간에서 상한가 나왔죠. 시간에 상한가 났다. 시간에서 이제 풀리고 다시 끝났는데 그 다음 날 좀 거래량이 500만 주 터져주면 대박이겠습니다. 2천억 넘긴다 했더니 개파락으로 끌고 내려가 버렸어요. 대주주의 지분 매각은 악재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은 그날 들여다봤더니 수급에 대해서 오히려 변한 게 없어. 어? 오히려 긍정적이야. 어? 그 이후에 그럼 추세가 결론적으로 이제 SN 같은 경우는 캔들의 기준에서의 교육 부분은 교육인 거고 실질적인 부분은 이제 매집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 매집의 기준. 또 마지막 자락의 상승형태 확인형은 힘의 세기를 말씀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이런 교육은 조금 이따 이제 또 동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응? 동영상 부분 보시면은 14번째 방에도 미리 들어와 계시면은 교육받고 공부하시고 계시라고 그랬잖아. 또 팍스에 구독 알람 신청해 놓으시면 주말에 벌써 다 들으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SM 11일 거 그다음에 11일 5시 30분 거 요거를 묶어서 같이 넣어놨나? 같은 링크인가? 잠시만요. P2니까 다른 거다. PZ 그렇죠. 다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SM 같은 경우에도 어? 두산중공업이네 이거는. 두산중공업. 근데 왜 SM PL2 잠시만요. SM인데 왜 두산중공업 껍데기로 되어 있을까요? SM. 지금 방금 링크 부분을 SM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쪽 부분에 이제 SM 전략도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공지에서 눌러서 보셔도 되고요. SM 전략인데 겉에만 지금 두산중공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SM 기준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매집의 기준. 매집의 기준에서 SM도 보시면 이 매집에 관련된 이 내용들 천천히 다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시고 L전자 예제 보시고 그 다음에 SM이 324만 7천 주. 324만 7천 주. 근데 6월 10일까지 하면은 더 많지 이제. 예? SM 6월 11일. 이게 더 웃기는 건요. 5월 7일부터예요. 5월 7일. 예?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그것도 더 웃기는 거는 금융 연기금 그다음에 사모펀드 금융 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냥 증권사라서 의미가 없어요. 334만 와. 해볼까요 그러면? 3348 나누기 2억 3,450만 주. 여러분들 주식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윤정두한테 오시면 윤정두가 다 알려주잖아 주식수를. HTS에 다 나오는 거 그거를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죠? 알고 계셔야 돼. 지금 더더욱 좋은 거는 또 외국인들이 150만 주까지 매수했던 거를 100만 주를 팔았는데 그걸 기간이 다 됐어. 누가? 사모펀드 연기금. 사모펀드 냄새 풀풀 나죠 얘네들은. 특장이잖아. 와, 운전 잘하고 있는 거지 얘네도. 결론은요. 아 따끈따끈하죠 얘도. 응? 그렇게 해서 매수평균 단가 4만 천 원이란 말이에요. 4만 천 원의 매수평균 단가 기관들 쪽의 기준을 잡으면 그러면 6만 원의 목표주가 설정이 된다는 거지. 6만 원. 와우. 그럼 SM도 설명이 된 거예요. 그죠? SM도 이제 설명이 된 건데 그럼 여기서 빠져있는 게 뭐예요? 신풍제약, HMM, 하이닉스, SM까지 설명을 해드렸어. 나머지 이제 짧게 좀 가봅시다. 두산중공업을 한번 보시죠. 뭐 두산중공업이 여기 있나? 두산중공업 간단하게 갑니다. 지금 뭐 시간이 12시야. 지금 이 방송도 이거 다시 또 수정해놔야 돼. 시간을. 야 이현재 선생님 미오 왜 갑자기 또 미오
라이브 방송에 지금 몇 분 계세요? 86분. 아까 이제 한 100분 정도 계시다가 좋아요 엄지척도 좀 눌러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산중공업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이 두산중공업이 신풍제약 또 셀리드도 여기서 보면 되겠네. 그래 두산중공업 셀리드부터 보고 두산중공업 봅시다. 빨리빨리 지나요. 그 뒷부분은. 자, 셀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14분 계시는 방에서 거기서 이제 그 셀리드의 전략 부분도 보시면 되는 게 여기 그 목차에 보시면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목차에 보시면 HMM, 뭐 삼성중공업 요 정도에 있으려나? 셀리드 이날 볼까요? 셀리드 여기 있네. 셀리드 보시면 누적 89% 해놓고 10월 9일 10월 10일 뭐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그럼 10월 9일 12시 14분에 한번 보실까요? 이때 일단 보죠. 12시 14분에 만약에 12만 8천 원 이따 시에 전략 차익 실현 전량이죠. 전략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셀리드를 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리고 교육을 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벌써 이미 19.20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다 오른 거 교육 올려주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시죠. 이날 그 9일날 12시 이전에 8일날 23시 10분에 올려드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셀리드 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고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근데 셀리드가 이날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그 다음날 기준 얘가 이제 저가가 얼마냐면요. 저가가 셀리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시초가가 1.9% 마이너스예요. 1.96 시초가가. 그 다음에 저가가 6%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서 쫙 돌렸단 말이야. 네? 쫙. 시가에 11만 원에 여러분들이 매입 가격 편입이 되셨다면은 예를 들어서 고가 찍고 나서 28만 2천 원 이탈 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범위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채팅방에 13만 원의 기준을 또 잡아서 올려드립니다. 이날 기준에. 그리고 9일날 야간 교육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셀리드의 경우에 다음날 4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되면 들여다볼 수 있다. 셀리드의 경우에 4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하자. 400만 주. 여기 400만 주라고 딱 써놓죠. 400만 주. 온라인 교육받고 대박났어요. 400만 주. 그 셀리드 같은 경우에 400만 주의 이제 기준 거래량을 잡아서 들여다보는데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됩니까? 10일 날의 기준, 9일 날 관심 종목, 10일 날의 기준, 그리고 9일 날 00시에 넣어드린 거, 9일 날 12시 10분에 넣어드린 거, 또 장중 기준에서 요 바로 직전에 보시면 여기서 12만 8200원의 이탈 시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 또 이런 거. 결론적으로 셀리드 같은 경우에 같이 놓고 보실 때 주봉의 기준이나 일봉의 기준이나 추세 범위는 다 좋아요. 지금 400만 주 정도 그렇게 444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요날 이후에 10일 날도 똑같다는 얘기죠. 11일 날도 똑같아요. 거래량만 기준이 잡히면 돼요. 그럼 셀리드는 이제 거래량 기준을 잡고 월요일 날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봅시다. 지금 셀리드 같은 경우에 금요일이죠 이게. 10일 목요일. 똑같아요. 목요일에 보합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3일째입니다, 지금. 8일, 9일, 10일. 그래서 9일날 같은 경우에 400만 주, 또 10일날도 400만 주 기준 잡으세요. 시초가 대비 눌리고 돌릴 때 거래 수반되고 양봉으로 돌리면. 그죠? 그렇게 해서 쭉 뻗어 올라가면서 전략 기준 이것도 다 잡아드리고. 몇 시죠, 이게? 10일날 9시 23분. 그럼 이걸 녹화할 때 기준에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걸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죠. 6월 10일, 06월 10일 기준에
여기도 분명히 샐리드를 개장 전부터 올려드리고 그러나서 9시 여기 있잖아요. 9시 43분.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는 녹화를 뜨기 시작한 게 9시 23분이란 말이에요. 그 샐리드 보시면 9시 24분에 그 11.73% 또 32분. 요게 이제 9시 14분이네. 9시 14분에 얼마요? 135,900원 4.86일 때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그죠? 이거 올려드렸잖아요. 올려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시차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녹화할 때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아, 지금 현재가가 135,900원입니다. 4.86인데요. 2분의 1, 3분의 1 지점 눌려도 혹은 저가에도 혹은 고점을 넘길 때에도 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전일 11만 원에 편입하신 분들은 13만 2천 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인데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아직 차익 실현은 안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봉일 5분봉 이게 몇 분일까요? 5분봉 기준에 9시 13분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그러나서 그 다음 범위에 이제 그 32분 요 자락에서 차익 실현 범위. 결론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한번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란톡 들어와 계시니까 여기에 올려드린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지금 동영상 파일 피드 파일 그 다음에 전략 16만 5천원에 목표주가를 드립니다. 5분봉 기준에 20만 주 보시고요. 12만 2700원 지지 보시고요. 그리고 편입기준 설정 범위는 뭐 요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보다 좀 빨리 보실 수 있느냐 아니면 늦게 보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료는 좀 빠르고 어쩔 수 없이 무료는 올려드리는데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보실 수 있고. 그죠? 그럼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을 봅시다.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샐리드 부분은 이런 기준이 잡혀 있는데 15만 원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지만 결국은 9일 날 방송이잖아요. 이게 10일 날 장 중에 그걸 다 넘겨버립니다. 10일 날 장 중에 14만 9,700원인가요? 고점이 그렇게 돼서 10일 날에 기준 잡아서 400만 주 공략 기준 잡아드려서 올려드렸는데 9시 13분 녹화 한참 진행 중일 때 16만 5천 원 목표 주가로 상향. 그다음에 14만 아마 9천 원대까지인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라인 설정. 그리고 11일날 기준에서도 샐리드는 얼마 4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10일날에도 VI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죠? 11일날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11일날은 아마도 뭐 이렇게 우서연님은 샐리드 늦게 올랐는데 점심 먹고 오니 빨간불이에요. 이게 얼마 8일날이란 말이야. 8일 이후에 9일 10일 폭등 나왔고 또 영의 길동맘님께서 샐리드 차익 실현 또 들어가도 될까요? 너무 무섭게 오르네요. 6월 8일 날. 뭐 편입 가능하다라는 기준 잡아드렸고. 그럼 샐리드 보시죠. 샐리드 기준에서 보시면은 얘는 수급이나 펀드멘탈을 볼 수는 없어요. 수급이나 펀드멘탈을 볼 수는 없는데 거래대금 부분이 지금 5천억씩 터지면서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전후에 놓여져 있던 그런 종목이에요. 최근에. 그러면 이 이전에 잘 보시면 여기에 이미 전조가 있었어요. 전조. 2천억을 넘겨서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선 적이 이렇게 이미 5월 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달에 이 기준점에 이걸 잡아드리는데 여기서 펀드멘탈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윤 정도는. 왜? 펀드멘탈 얘기를 했다가는 거짓말이 되니까. 샐리드가 지금 저평가예요? 아니잖아. 얘가 뭐나 있어. 갯불 막말로 아무것도 없죠. 어? 대주 지분 34%인데 외국 기관 쪽에서는 쳐다도 안 봐. 실적은 개판이야. 이걸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이걸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건 아니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기준이라면 매매를 해야죠. 시가총액 이제 1조 넘겨지면서 좀 더 가볍게 이제 우리는 들여다봤고 거래대금이 2천억이 수반되느냐의 기준을 보는데 거래대금이 2천억이 터져있어요. 6월 8일 날. 장중 기준에 거래대금이 터지네요. 앞전 거래대금을 넘기네요. 그러면 300만 주를 다소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300만 주를 넘겼습니다. 요날 420만 주예요. 그럼 420만 주 곱하기 우리는 몇 퍼센트? 80% 비중을 잡죠. 80% 비중을 잡으니까
뭐 한 350만 주도 잡혀야 돼요. 근데 첫 번째 거래 이후의 흐름에서는 뭐 300만 주의 의미 있는 거래량만 터져줘도 충분히 변동은 얼마? 시가총액 1조짜리니까 또 300만 주 터지면은 한 4천억 가까이 되니까 그럼 최소 7%에서 10% 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파락 살짝 눌린 다음에 6%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서 24%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11일 날은 어때요? 그래서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570만 주, 580만 주 거래대금 뭐 6천억, 7천억씩 터진 7,200억씩 거래대금 터진 종목이 그 다음 날은 거래가 급감, 1,400억. 환급성이 확 줄어드는 거죠. 아직까지는 내가 들어간 물량 뺄 수 있다. 그런 거래량이 되는데 거래량 없을 땐 불과 며칠 전에 13만 9천 주. 응? 그럼 얼마예요? 100억 조금 넘어요. 환급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납니다. 100억 조금 넘던 게 7천억을 넘기는 거래대금이 터져. 거래대금이 터질 때 기준이 뭐다? 전일 대비 20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5MA, 20MA. 이동평균 그 거래량을 넘겨야 돼요.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없으면 캔들 크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면 캔들 크기가 안 나요. 결국은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날 셀리도 어떻게 하나요? 말씀드렸잖아요. 400만 주의 거래량이 안 나오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400만 주 장 끝날 때까지 보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맨날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교육받고 하면 안 된다니까. 수익을 내고 교육을 받으라고. 자, 셀리드 매수입니다. 그럼 매수하고 이거 왜 매수했냐면요. 이래 이래 해서 매수했습니다. 수익 나셨죠? 차익 실현하십시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지. 교육받고 수익 내보겠다?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잖아. 아침에 그냥 문자 사인 나오는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얘가 왜 올랐는지 설명 들으시고 그러다 보면 또 공부도 안 해요. 나중에는 공부 뭐 하려고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한다고 솔직히 돼? 지금 서울대 가실 거야? 하버대 갈 거야? 결론적으로 셀리드 400만 주의 기준을 잡습니다. 내일 아침에 개장 초에 동시호가 상황에서 물량이 안 실리면 얘 뺄 거예요. 응? 빼고 다른 걸로입니다. 그 다음 이제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 5천만 주 잡아드리는데 어떤 이슈건 뭐가 됐건 그거는 이제 한 번쯤 들여다보는 수준. 응? 이런 이슈가 있구나라고 들여다보는 수준이 되는 거지 그 이슈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한가를 들어갔고 6,7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4,900억이 터졌으니까 그나마 월요일 날 한번 보시죠의 기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종목을 매매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주의는 해야 돼요. 괜히 자칫 잘못 들어갔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얘도 마찬가지 없을 때 100만 주란 말이에요. 50억. 더 없을 때는 30만 주예요. 30만 주짜리 15억짜리 거래대금에 거래대금 15억짜리를 야 이거 대박입니다. 그럼 윤정두가 못된 윤정두지 그러면. 내일 기준에서 얘도 동시효과에 뺄 수 있어요. 왜? 5천만 주의 거래량이라는 건요. 동시효과에 50만 주가 실려야 돼. 최소. 근데 소문이 나 있잖아. 50만 주 이상. 그리고 내일 보면은 분명히 이 LG 헬로비전은 9시 반까지 기준에서 1,000만 주 이상 터집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1,000만 주 이상 터지고 양봉이냐, 양봉을 유지하느냐, 꼬리가 안 달리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꼬리가 달리거나 하면은 얘는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환급성이 안 나와요. 하루 반짝하고 없어지는 그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안 터지면 절대 못 들어가요. 거래대금 터지면서 양봉이 계속 나오는지. 그리고 진짜 코딱지만큼 한번 접근해보는 수준인 거지 얘를 가지고 뭘 해본다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포스코 기준은 내일 다시 전략 볼게요. 100만 주 기준 보시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1,000만 주 정도 보시면 돼요. 그냥 1,000만 주 삼성 엔지니어링 1,000만 주가 2,000억을 넘기는 거래대금이고 그게 나와야 본격적인 좀 시세 예? 본격적인 시세 두산중공업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본격적인 시세에 대한 개념 의미 거래대금이 쭉 나와줘야 된다고.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동성이 안 나와. 그러면은 지금의 기준에 접근 안 하냐? 아니죠. 우린 추세 매매를 하죠. 응? 거래대금 부분이 2천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건설업종 기준에 PER이 12배가 저평가냐? 저평가 아닙니다. 저평가 아닌데 이제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기대 요인이 일부 있는데 그렇다고 고평가라고 너무 갖다 붙이기에도 애매한. 근데 여기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매집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응? 수급 범위가 만만치 않아요. 단기 수급이. 응? 그 3월 말부터 해서 쭉 들어오고 있어요. 3월 28일, 3월 26일 쭉 3월 얼마 600만 주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600만 주. 1억 9,600만 주짜리 600만 주 얼마예요? 1,200만 주 죄송합니다. 600만 주래 순간. 6%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월 그 말부터로 기준을 잡으면 3월 26일 그렇게 해서 무지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름아름 눌러놓고 들어오고. 다만 이제 여기도 공매도 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물량을 전체적으로 HMM처럼 몇 개월 동안은 계속 손바뀜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일단은 공매도 상환이나 대차 상환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6%가 순수한 매집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건 1270만 주니까 6% 이상 6.5% 가까이. 그리고 평균 단가가 그렇게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17,800원 기준 잡으면 어떻게 돼요? 17,800원. 그게 이제 25,000원, 26,000원 나올 겁니다. 17,800원 곱하기 150%. 6%니까 50%, 30에서 50% 들어올린다고 치면, 30% 들어올린다고 치면은 23,000원대, 50% 들어올려야 된다고 치면 26,000원대.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은 매집에 대한 매집 강도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26,000원까지 열어놓고 보실 수 있고 거래대금 어때요? 눈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지금 수반되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런 때에는 자신감 갖고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대금이 다소 제한적이니 추세매매 기준에서 비중만 잘 조절하시면 된다. 그렇게. 그리고 뭐 SM 해드렸고 대한항공하고 이제 두산중공업 하시면 되겠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대한항공도 이제 막 2천억씩 넘겨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좋은 게 뭡니까? 공적 자금이 유입된 상태에서의 흐름. 한진칼이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대한항공 마찬가지예요. 대한항공 그 5월 6일 이후에 흐름 보시면은 이쪽도 지금 3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3천억 이상의. 장난이 아니에요. 응? 5월 6일부터 누적. 1,100만 주 가까이, 1,000만 주라고 치면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3만 원대 수준이거든요. 5월 6일 3만 1,000원 정도 수준이죠. 그러면 한 3,200억 정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3,200억. 작지 않아요. 3,200억. 그리고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3% 정도. 2.5%부터는 매집으로 봅니다. 대형주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3% 이상의 수급이면 이제 20%에서 30% 주가를 봐요. 30%에서 4만 원까지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를 높여놓은 겁니다. 대한항공 4만 원 기준 보시고 일본 거래량 기준은 이제는 2천억 이상씩 땅땅땅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세 강화가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죠. 거래대금이.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는 주도력의 흐름. 응? 얼마나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쁜데 내가 볼 땐.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가기 전에 두두두 한번 갑시다. 아우 힘들어져도 물 좀 한 번 먹고. 두두두 한번 갑시다. 두두두. 이제 체력이 이제 고갈 상태 오시죠 좀. 12시 20분 되다 보니. 예, 많은 분들이 두두두.
화요일 6시, 7시, 그 다음에 저녁 10시, 11시 이렇게 두 번 합니다. 방송. 두두두. 한번 가시고 그 다음에 두두두 두두두 오케이. 두산중공업도 한번 보시죠. 두두두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는 신규적인 편입기준 설정 범위로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 주의 경고 들어가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안내해드리면 이제 전화는 못 받겠죠. 전화는 못 받을 거고 이쪽으로 오셔서 홈페이지 윤정두.com 주식투시경.com 홈페이지에 오셔서 직접 결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사은품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어찌됐건 그 여러분들께 교육 강좌 부분을 오늘 결제하신 분들은 교육 강좌 부분을 같이 이렇게 드리니까 내일 동시효과 때부터 해서 제2의 HMM 또 두산중공업 수익 내고 교육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교육 받고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늦죠. 내일 기준에서 종목이 이 밑에 있는 종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일단은 시장 조치가 투자 경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해도 투자 경고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매매를 한다 그러진 않아요. 우린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사천리 선생님께서 두 중에 전부 매도했어요. 좀 서운하네요. 근데 이게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기준에서 오버슈팅이 나왔죠. 이날 20%의 변동이 나오고 왜 나온 거예요?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워런 버핏 얘기 나오면서 20% 변동이 나오고 24,000원인가요?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미끄러져 내려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3,000원 5% 이상이면은 전량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가가 22,000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6월 3일 기준에 공공시니까 이제 6월 2일까지 기준이 되겠죠. 종가 기준으로. 윤정수 쌤 덕분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 50%, 두산중공업 45%. 그러면 이때가 22,000원 종가의 45%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14,000원대 기준 잡히고 52주 지금 계속 고점 내리고. 또 럭키 선생님 24,700원. 애증의 두중 29,5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일단 팔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6월 7일이에요. 6월 7일 이날 32,000원 찍히고 종가가 그 다음에 6월 8일날 31,900원 시초가에서부터 급락이 나온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다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3만원 목표주가 곧 도달인데 어떻게 해요? 28,300원 고점인 줄 알고 팔았는데 그리고 이제 송우영 선생님께서 바로 답변을 다십니다. 뭐라고? 대표님 교육 듣고요. 18,000원에 들어간 거 목표주가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익은 미쳐있네요. 예. 두 중 평단 6월 7일이십니다. 26,500원에 또 금요일 매도 후에 천주 또 추가적으로 편입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만 잘 잡으면 되죠. 어느 가격에 차익 실현을 했던. 그러고 나서 두산중공업 16% 차익 실현. 그러니까 6월 7일날 대부분이 다 차익 실현 하십니다.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왜? 두산중공업의 6월 7일 32,000원 정점이긴 하지만 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조정이 나오면 차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했잖아요. 6월 7일 보시면 3만 100원에 매도했어요. 만족합니다. 왜 유유했어요? 종가가 32,000원으로 끝났거든. 근데 3만 100원에 차익 실현하셨지만은 그래 32,000원 같지만 만족한다. 그 다음날 바로 박살 났죠. 6월 8일 21시 52분에 17,000원에 들어와서 3만원 매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받으신 대로만 하면 돼. 근데 교육 받고 매매하기에는 시차가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수익 내고 교육을 받으란 말이야. 윤정훈 선생님 두산중공업 많이 빠진 것 같은데 6월 10일입니다. 목요일이죠. 3만 900원에 전량 매도하고 다시 13,550원에 들고 있다. 우리가 13,000원대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3만 900원에 전량 매도하고 재매수 보고 있는데 많이 빠지는데 재진패 될까요? 4천만 주 기준 거래는 미달입니다. 낙폭과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낙폭과도 기준 잡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러나서 이게 6월 10일이에요. 10% 빠졌어. 그 다음날 일부 반등 나왔다? 에이, 안 돼. 결론적으로는요, 우리는 투자 위험 지정 종목 뺀다는 거고요. 또 거래량 기준에 4천만 주라고 여기 써드렸어요. 4천만 주가 터지고 움직임이 양봉으로 계속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개별 매매는 할 수 있다. 투자주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예? 6월 9일입니다. 4천만 주입니다. 여전히 4천만 주입니다. 지금은 3,500만 주로 주가가 조정받았으니 좀 조절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일본 기준의 전략에서 맨 처음에 이 종목에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실리는 그 기준부터 쭉 잡아드린 거예요. 응?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저 화면에 방송 원고를 보시면 이런 원고가 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65회차인가요? 9일, 8일, 8일 날, 8일 날쯤 앞만 갖고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두산중공업 부분. 여기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날, 6월 7일 11시 8분에 3만 원으로 이렇게 딱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금 볼게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잘 활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무료 채팅방에서도 잘 활용을 하시고, 6월 7일 날 보시면, 분명히 9시, 11시 7분이네요. 11시 7분. 그러면 우리가 라이브 방송에서는 벌써 이미 다 전략 기준이 잡혀 있는 거고, 28,100원, 그리고 여기까지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오고, 가져가는 기준에, 11시 8분 기준에 3만원 기준으로 딱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날이 14번째 무료방에는 반절 매도인가요? 하셨는데 우리는 반절이 없어. 5% 마지노선이면 전량 매도입니다. 전량 매도. 목표주가 32,500원으로 기준 잡아드렸지만 동영상 전략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어요. 10시 18분 기준에 목표주가는 상향해드렸지만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서 잡아드렸단 말이야. 얼마로? 28,1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그 가격을 안 오고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간 거예요. 응? 미끄러져 내려간 게 쭉 올라갔어요. 28,100원. 만약에 밀리면 차익 실현입니다. 13,000원 물량만. 그리고 오늘 들어가신 물량은 차익 실현 안 해. 아직 안 잡아드렸어. 그런데 추가적인 변동이 나오면서 13,000원 저점 물량 3만원 기준의 전량 매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6월 8일에도 똑같은 전략을 또 잡아서 또 올려드려요. 6월 8일에 기준에서도 여러분 이제 안 됩니다. 두산중공업 그 앞으로 못 갑니다가 아니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산중공업 여기서 계속 미련 가지시면 안 되고 은봉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데 이거를 차익신호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전략 잡아드리는데 여기서 그냥 보시죠. 언제 다 차죠? 11시 7분에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새롭게 접근하신다면 마이너스 13%란 말이에요. 여기서 편입 기준점 잡으실 수는 있습니다만 손절 범위는 명확히 잡아라. 저점이 손절 범위가 된다. 저점 해주는 거예요. 27,650원에 잡으면 26,400원이 손절이다. 이게 오늘의 저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등이 3만 원대까지 또 나와. 그럼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일 당장 두산중공업 우리는 못 들어가게 말려요. 다만 개별 매매 기준에서 나는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두산중공업 볼 때 와 무슨 한미 정상회담에 원전 뭐 동맹이 와 다 좋아. 월요일 날 또 변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또 뉴스들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고. 그런데 거래대금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인정을 하냐 이거야. 인정하는 쪽이 누구냐 이거죠. 이 기준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해줄 거냐. 결론은 이제 인정을 해주는 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정해주는 쪽이 잘 보시면 우리가 13,000원대 들여다봤습니다라고 했을 때가 거래대금이 2천억이 안 나와요. 2천억이 안 나옵니다. 그 설명드리기 전에 그 앞에 이걸 설명드린다면은 거래대금이
이 정도씩 터져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씩. 이 정도씩. 이 정도가 안 터지는 거래대금 속에서는 앞전고점들을 넘기는 게 부담이 된다. 일본 기준에서 어? 맨 처음이 요 정도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요 정도. 응? 13,000원 터질 때가 요 정도였어요. 2천억이 안 나와. 근데 주가만 13,000원대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 거래대금이 수반이 안 되면 절대 앞에 거점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다. 못 넘기지는 않겠지. 뭐 넘길 수는 있겠지. 근데 쉽지가 않다. 또 금방 꺾인다. 거래대금에 힘이 없다 보면 조그만 내용에도 결국은 또 이렇게도 밀린다. 결론은요. 잘 보세요. 거래대금이 터져나갑니다. 터져나오는데 얼마큼으로 터져나오냐면은 주가가 이 고점보다 월등히 높아지다 보니 또 이게 로그 차트죠. 로그 빼고 나면 엄청나죠.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 이 거래대금은 우습게 넘긴 거예요. 1조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올라가다 보니 주가가 더 올라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엄청나죠. 잘 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전략 잡았을 때 이랬어요. 야, 이게 과연 저 거래대금을 넘길까요? 여기서 흥분하지 맙시다. 라고 했어요. 저 거래대금 넘길까요? 흥분하지 맙시다. 거래대금 보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결론은, 자, 여기서 천억 미만이에요. 방금 보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응? 이런데. 자, 저게 터지길 기도를 해야지. 응? 이렇게 터지기를. 그 이상으로 터지기를. 그렇게 해서, 자, 봅니다. 이렇게 거래가 터집니다. 1300억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요. 중간 거 무시한 거예요. 2000억이 한번 터졌는데, 응? 잘 보시면, 2000억이 한번 터졌는데, 은봉이야. 의미 없죠. 그 다음에는요. 갭상승의 거래대금, 개장초부터. 이날 어떻게 해요? 매수. 매수. 15,000원 초반에 매수.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여기서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왜?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갭상승 이후에 7% 올랐어. 여러분들이 3만원까지 올라온 걸 머릿속에 담지 마시라니까요. 이제 2천억이죠. 아까 작년에 기준에 거래대금 가장 고점일 때 1조를 넘겨요. 근데 2천억 딸랑 나오고 1조 넘기는 그 고점을 계속 넘겨라? 이미 고점은 막 치고 가고 있는데 거래대금 부족해. 근데 7% 올라갔다가 꼬리가 절반이 달려. 차익 실현 안 한다고? 그런 거짓말쟁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계좌가 계속 박살나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차익 실현을 안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HMM처럼, HMM 초기처럼 뭔가 모멘텀이 있어요. 실적. 야,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오겠는데? 야, 그래서 외국인이 때려 사는데? 죽어라고 사는데? 5% 이상 사는데? 1700만 줄 사는데? 얘는? 원정 관련 뉴스는 있는데 사는 사람은 없어. 개인들, 기관들 누적 수급이 없어. 실적이 개선되긴 했는데 허벌 뭐 지금 이렇게 올라온 주가에서는 그걸 막 어마어마하게 허벌나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 거래대금은요. 거래대금도 아직은 제한적이야. 꼬리 달린다 안 팔아? 팔아야죠. HMM은 자 오버슈팅을 20% 수준으로 잡습니다. 최소 15%입니다. 15% 넘기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합니다. 라고 맨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요. 어? 올라가고 난 다음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했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은요. 거래대금 수반돼 안 돼. 되죠. 3천억 원 되면 12 전후에 놓여진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순위 12. 갭상승 살짝 나왔다 은봉이야. 못 들어가지. 꼬리 달고 돌리는데 거래 터뜨리면서 양봉으로 돌려. 매수. 매수. 근데 윗꼬리가 장중에 길게 달려 차익 실현해야죠. 그 다음날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갭상승이야. 꼬리 살짝 달렸다 돌려. 거래대금 더 터져.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들어갑니다. 그걸 배우려고 하시는 거잖아. 근데 배워서는 못하시잖아 지금. 결론적으로는요. 배워서는 못하시기 때문에 이걸로 수익을 내시고 나서 그 다음 범위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범위를. 응? 그 다음은요. 편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갭상승에 거래가 일부 실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가는데 예? 쭉 뻗어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요? 갭상승에 거래가 실려서 쭉 뻗어 올라가는데 지금 캐치스택에서 보신 분들은 화면이 다 보이셨는데 유튜브 쪽은 지금까지 화면이 다 잘려서 보셨어. 오른쪽이. 아이고
어쨌든 갭상승에 양봉이 나와서 거래가 수바인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따라 붙었다. 근데 바로 음봉으로 돌리고 꼬리 달려요. 전량 정리하는 겁니다. 전량 정리. 농담이 아니라. 결국은 아이 무슨 소리냐 이거. 어? 원전 수혜라는데 여기서 사서 냅뒀더니 더 가더라. 꼬리 달리든 음봉이 떨어지든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러면 이날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 이날도 개파락 이후에 워런 버핏, 빌 클린턴 얘기 나오면서 원전 얘기 나오면서 여기까지 20% 이상.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달려요. 전량 정리라니까요. 전량 매도. 전량 차익 실현. 근데 냅뒀더니 또 가더라 이거야. 근데 이날은 거래되면 안 나니까 우리 안 들어가죠. 냅뒀더니 또 가더라 이거야. 응? 이게 금요일이에요. 6월 4일 금요일. 6월 4일. 그죠? 그러고 나서 6월 7일. 이날은 뭐예요? 실적이 나오죠. 아니, 수주가 나오죠. 근데 수주가 규모에 못 미쳐요, 사실. 어? 연 단위로 몇백억 푼이 안 되는 수주야. 근데 뭔가를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그냥 묻지마가 된 거죠. 갭상승에 쫙. 근데 이날 중요한 거는 분봉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분봉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31,600원 찍고요. 31,600원 찍고 꺾입니다. 얼마까지? 29,200원까지. 그럼 그게 7, 8% 꺾인 거예요. 31,600원에서 29,000원 초반까지. 그럼 그게 7, 8% 밀린 겁니다. 근데 7, 8%를 밀고 내려왔는데 차익 실현 안 한다? 에이 진짜 너무들 하네. 그 거짓말쟁이 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자꾸. 우리야 여기서 왔고요. 대박 냈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런 데서 한 번도 안 팔았다는 얘기야? 이런 데서 안 팔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날도 안 팔았다는 얘기가 돼요. 어? 아니 막말로 7, 8% 밀려도 안 팔다가 그러면 10% 밀려 여기서 팔았을 거야? 못 팔잖아. 7, 8% 밀렸는데도 안 팔았는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 23,000원대까지 그냥 내려오죠. 23,000원대까지 그냥 내려오잖아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무엇을 또 잡아드렸어요? 대웅하고 대웅제약의 기준을 잡아드리죠. 대웅하고 대웅제약. 대웅하고 대웅제약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똑같이. 대웅하고 대웅제약의 예? 여러분들이 기준점 잡아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냅뒀더니 더 가더라를 하면은 결국은 3거래일 만에 40%씩 결국 두들겨 맞는 흐름이 연출이 되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설정을 해서 다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대웅하고 대웅제약 그 보시면 대웅제약 이 당시에도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올려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많은 분들이 대웅으로 볼게요. 대웅으로. 이거를 가져가시면서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된 거야. 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세배령을 잡아드리고 응? 여기서 세배령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상한가를 가야 이날 상한가였어요. 상한가를 가야 주봉에서 교수형을 벗겨냅니다. 이게 12월 17일이거든요. 12월 17일 날 그 방송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2월 17일 날 대웅제약에 대해서 이날 상한가 간 날입니다. 근데 상한가 간 날인데 12시 31분에 예? 15%씩 올라와 있네요. 응? 대웅제약이. 그리고 얘는 얼마예요? 대웅제약 7% 올라와 있죠. 7%. 응? 7% 올랐는데 대웅제약이 상한가 들어간다고 이날. 7% 올라오고 여러분들께 요거를 쭉 잡아드리면서 요 기준에 세배령까지 그림을 잡아드려요. 대웅이 얼마냐면은 47,500원 뭐 이렇게 돼 있죠. 47,500원. 얘도 얼마 안 올랐을 때 여러분 47,500원이면 몇 퍼센트나 올라와 있을까? 6%네요. 6%면은 뭐 적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들께 세배령 변형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셀리드였나요? 변형 세배령 그 양봉 기준으로 놓고 보실 수 있다는 게 아까 뭐였더라? 하여간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딱 그려드리죠. 하나 둘 셋 딱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거를 넘기는 기점이 48,000원, 뭐 49,000원 저걸 넘기고 주봉장으로 교수형을 넘기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다 잡아드린 거예요. 이게 17일, 12월 17일 기준. 그리고 12월 17일 이게 12시 반인데 2시 44분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2시 44분에. 이렇게 나가버려요. 이렇게. 2시 44분에.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날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를 갑니다. 지금 10%죠. 2시 47분 기준에. 10% 올랐잖아요. 근데 요 기준이 이날 결론은 17일날 상한가를 가요. 그리고 지금 배운 것처럼 이날 어떻게 돼요? 18일날. 전량차익 실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전량차익 실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그런데 결국은 냅뒀더니 하루 거래정지 먹고 더 가더라 이거야. 그러고 나서 빼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빼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 그다음에. 왜? 아니 그 전날도 냅뒀더니 더 가는데 이걸 어떻게 빼서 나올 거냐고. 결론은요. 결론은 고점 대비해서 3거래일 만에 얼마? 40% 승률. 40%. 45%. 한 번 그 차익신고 줬을 때. 이번에 두산중공업이 그렇죠. 누구는 13,000원대, 14,000원대 들어가서 그 수익을 다 내고 나오는데 누구는 결론적으로 3만원 넘겨서 들어가서 지금 순식간에 20, 30% 손실이 발생돼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매매가 돼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죠. 그럼 두산중공업 어떻게 돼요? 내일 기준에 4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 4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형성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단기 변동성의 매매를 볼 수 있다. 4천만 주가 아니라 3,500만 주로 수정을 해드렸죠. 3,500만 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대웅이나 이제 이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눈에 보이잖아요. 응? 여기서 잡아들어서 운 좋게 상한가면은 그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윗꼬리가 달려있으면은 차익 실현 배운 그대로 이게 또 24% 올라간 거예요. 24%. 그 거짓말쟁이 꼬맹이들 말장난하는 애들 그 친구들 보면 아이고 여기도 지금 또 차트가 또 안 보이겠구나. 아, 보이시는구나. 꼬맹이들 보면 뭐라 그래. 그 다음날 또 상한가 뭐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야 대박 내셨죠. 우린 여기서 다 팔았어요. 아니 윗꼬리 달릴 때도 안 팔던 애들이 여기서는 또 왜 팔아? 응? 기준점 명확해야 돼요. 기준점만 명확하시면 여러분들의 기준에서는 충분히 수익 범위를 잡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대웅제약 대웅 쪽의 기준에 그 내용도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대웅 앤드 대웅제약 교육 두산중공업 참조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런 내용들도 한 번씩 보시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전략주 추천은 이제 정의원님들은 내일 또 개장 전에 다 해드리니까 우리 그 석범 선생님께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데 정의원님들은 좀 주무시고 어차피 내일 개장 전부터 동시효과 기준에서 이제 우리 전략주 기준들을 다 잡아서 대처를 해드리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대웅을 예제로 보여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두산중공업 부분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3,500만 주의 기준을 잡고 이런 예제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야 과연 진짜 거래대금이라는 게 중요한 건지 그것만 한번 더 느껴보세요. 2조 원을 넘기는 거래대금. 응? 그 거래대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응.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의 주신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좋은 이제 긍정적인 장세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수익 범위 잡아내시려면은 뭐 함께 움직이시고 교육받고 수익 내고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내일 상한가 한번 잡자. 333 한번 갑시다. 333. 내일 상한가 한번 잡아보자. 우리도 333.